성경문화산업대학교가 주최하는 작가들의 팟캐스트 이중범의 웹툰스쿨의 방과 후 활동 여섯 번째 시간은 지난주에 이어서 추석 특집 그 파트 2입니다. 네. 저는 만화가 이중범입니다. 네. 저는 홍란지입니다. 네. 지난주에 네. 이어서 계속 방과 후 활동이라 짜증나시지요. 원래 전선호 작가님과 함께하는 롱터뷰가 올라올 순서인데요. 네. 사실은 추석이니까 네. 한 주 휴재할까. 맞아요. 그런 네. 말이 나왔는데 제가 그 청취자분들을 위해서 총대를 매겠습니다. 방과 후를 하나 더 하죠 뭐. 라고 영문도 모르는 홍란지 선생님을 붙잡고 같이 총알받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1회차 녹음을 하고 있고요. 네. 잘 지내셨죠? 잘 지냈습니다. 근황 말고 뭐요? 아, 저희가 그래서 저번에는 네. 고민 활동으로만 이루어졌는데 이번에는 또 특별하게 영업 활동으로만 그쵸. 이루어진다고 하더군요. 뭐 본의 아니에요, 진짜로? 네. 아, 진짜 누가 그러는데? 팟캐스트 본의 아니라고. 아, 영광이죠, 본의 아니. 본의 아니 두 분의 나이를 곱해도 우리 나이보다 적어요. 아, 그렇진 않나? 아, 그렇진 않겠다. 그렇진 않겠죠. 일단은 영업 활동만으로 이루어져 있는 저희 파트 2. 네. 원래 계획은요. 연휴가 기니까 네. 그 연휴라는 게 어떤 분께는 친지와 함께하는 가족과 함께하는 네. 시간이지만 또 어떤 분들에게는 지루하고 긴 네. 혼자만의 시간이 될 수도 있잖아요. 아, 그렇죠. 작업의 분들, 시간. 네, 작업의 시간이 될 수도 있고. 그런 분들이 긴 연휴 지루하다 네. 하면서 볼 만화 없나 했을 때 저희가 띡 한 작품 깊이 있게 알려드리는 것보다는 네. 컨셉에 맞춰서 여러 가지 작품들을 막 쏟아부듯이 추천을 해드리면 네. 어떨까? 라는 생각으로 영업활동의 코스 요리 메뉴판이라 할 수 있는 저희 추석특집 영업활동 파트 2를 준비했습니다. 네. 근황은 없고요. 당연하죠. 5분 전까지 지난주 거 녹음했는데 근황이 뭐가 있어. 집에도 못 가고 있는데 지금. 제 근황이 있죠. 아, 근황 있으세요? 제 움직이는 작업실 시스템은 아시죠? 아, 그쵸. 신티크. 컴패니언. 컴패니언. 아, 컴패니언 갖고 다니시죠. 맞아. 신티크 못 갖고 다니지. 신티크 컴패니언이 풀 레인미니까. 네네네. 그래가지고 그거 이제 딱 가방을 메면 네. 작업할 수 있는 모든 게 다 들어가 있는 작업실 시스템을 갖고 있는데요. 컴패니언이 맛이 갔어요. 그래서 어떡해요. 저 오늘 퇴근 못해요. 어제도 못했는데. 아, 오늘도 다른 데서 작업을 하셔야 되는 거죠? 제 연구실 안에는 데스크탑이 네. 있으니까 네. 집에는 작업할 수 있는 게 없거든요. 네. 이게 뭐야. 제 근황은 강제 야근입니다. 녹음 끝나고 과자를 지금 사오려고요. 과자가 필요해요. 힘드시겠다. 방금 되게 껍데기가지고 얘기했어요. 근데 저도 내일 아침에 바로 또 수업이라 수업 준비를 또 해야 되고 하는 거 보면 힘드시겠다. 또 영혼 없이 우리 이렇게 네. 영혼 없이 리액션 자신의 상처는 자신이 핥도록 합시다. 자, 근황은 없지만 네. 추석 특집으로 영업 활동을 준비를 하다 보니까 네. 그 한 가지 궁금한 게 생겼어요. 뭔가요? 한국의 웹툰 혹은 만화에서 명절이라는 개념이 거의 없더라고요. 아, 그렇죠. 명절이 그려진 적이 있나요? 명랑 만화 시절에는 아, 뭐 그때 네, 있었죠. 뭐 그렇죠. 꺼벙이 이런 거요? 네, 꺼벙이나 뭐 아, 이름은 잘 생각 안 나는데 예전에 신주통 뭐 네네네네 맞아요. 그런 네 그런 만화에서는 항상 달마다 7, 8월 되면 여름방학 이야기. 1, 2월 되면 설날 이야기. 그 시의성이 네. 제가 만화를 보다가 일본 만화에는 명절 네. 얘기가 꼭 나와요. 뭐 크리스마스, 연말, 연초, 설날 뭐 그런 것들. 예를 들면 이제 요츠바랑에서 전 처음으로 일본에 오봉절이라는 명절이 있다는 걸 알았거든요. 오봉절이 뭐예요? 아마 죽은 영혼들이 돌아오는 날인가 그래가지고 맞나? 가지나 오이 이런 거에다가 이렇게 나뭇가지 꽂아서 다리를 만들어주고 되게 귀여워요. 기억난다. 네, 뭐 그런 에, 에. 자세히 모릅니다만. 그런 명절이 있다는 것 자체를 만화를 배웠어요. 맞아요. 그리고 뭐 신부 이야기 같은 만화를 보면 맞아. 그 중앙아시아 쪽의 명절들. 네. 그 축제. 맞아요. 유카타 입고 나간다 이런 네, 거. 뭐 백중절 뭐 이런 백중절. 거. 백중절. 네, 그쵸. 들어봤죠. 저 들어봤어요. 네. 그러니까 뭐냐면 일본 만화를 보다 보면 그 어제까지 교복 입고 있던 애들이 유카타를 입고. 맞아. 불꽃놀이 보러 가고. 불꽃놀이 보러 가고. 일본의 명절, 일본의 축제.
국제 이런 이미지를 우리는 알죠. 네. 거기 사람이 아닌데도 그만큼 거기 사람들은 그걸 자주 그린단 말이에요. 대부분의 만화에서 그래요. 네. 근데 한국의 만화 웹툰에선 추석, 설날 이런 걸 이제 거의 안 그린다는 느낌이 들어서 되게 슬퍼졌죠. 아, 그렇기도 하겠네요. 왜냐면 유카타 뭐 붕어잡기 맞아. 뭐 많잖아요. 딱 네. 한국의 명절 추석 그러면 뭐가 떠오르시죠? 기껏해야 고스톱. 강강술래? 뭐라고요? 아, 가족분들끼리 강강술래 하시더군요. 송편 빚기? 요즘도 안 빚잖아요. 또 요즘은 사 먹잖아요, 다. 아, 그렇구나. 그러니까 이게 축제 혹은 노는 것으로서의 명절이 한국에 네. 없는 것 같아요. 유부남 유부녀들의 경우에는 스트레스. 그잖아요. 가야 되고 아 맞다 스트레스 없다 그랬지. 네. 많이들 있으세요. 그렇죠. 많이 있으시죠. 공감 좀 해보세요. 네. 많이들 있으세요. 뭐 요즘에 그 수신지 작가님의 며느라기 보시면 아 그렇죠. 아, 다 알잖아요. 네, 그 댓글 맞아요. 봐도 다 알잖아요. 명절은 곧 스트레스. 그렇기도 해요. 근데 생각해보면 연재물에서 장편으로 이어지는 만화 연재물에서 갑자기 명절 때라고 명절이 등장하는 것도 이상하지 않아요? 아, 명절 특집 특별편은 올라올 수 있지만 그러니까요. 그 만화 안에서 다루기에는 신의탑에서 갑자기 추석이 나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아직 그런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아 맞네. 덴마에서 이상하다. 네, 설날. 그러니까요. 아 근데 아 그렇다면 두 가지네요. 네. 일상극화가 별로 없다. 일상극화에서는 나오지 않나요? 나오나? 그렇죠. 일상에서는 당연히 지나가니까 뭐 며느라기 같은 경우는 당연히 일상을 소재로 하니까 명절이 되면 나올 수도 있고 우리들은 프로다를 생각하는 게 나오는 것 같기도 하고 그렇죠. 아 그럼 이거네요. 명절을 잘 그려내지 않는 게 아니라 명절은 등장하는데 네. 딱 명절했을 때 우리가 떠올리는 예를 들어서 그 한 컷만 떨어뜨려 놓고 어떤 명절을 그린 건가요? 모르잖아요. 그렇죠. 그거는 고스톱하니까. 아무래도 우리나라에서 요즘에는 사실 경주나 전주 한옥마을에 가도 예쁜 한복을 입고 돌아다니는 네네. 젊은이들이 많지만 이게 1, 2년 정도 최근이죠. 된 일이잖아요. 네, 그 네. 한복을 입고 다닌다는 게 진짜 최근 일이고. 네, 참 3, 4년 전만 해도 그렇게 입고 다니면 저 사람 뭐지? 이상하다. 했어요. 네, 근데 고용된 사람인가? 갑자기 1, 2년 안에 갑자기 이게 붐이 일어난 거라서 솔직히 개인적으로 좀 좋아요. 저도 너무 좋아요. 너무 좀 예쁘잖아요. 남자용은 좀 없어요. 아 남자용 없어요? 있긴 있는데요. 네. 안 이뻐요 좀. 아... 같이 입고 다닐 수 있게 좀 안 이뻐요. 아... 근데 여성용 진짜 예쁘더라고요. 근데 서양 드레스도 결혼해보셔서 알잖아요. 그 네. 거기 이렇게 드레스 입으러 가면은 남자 옷은 3번 카레로 맞아요. 찍혀나와요? 남자 옷은 3벌 중에 고르라고 하잖아요. 3벌이나 줘요? 네. 이것뿐이 없으니까 이 중에서 고르세요. 아, 저는 사이즈 별로 있어가지고 사이즈를 고르면 끝이었어요. 아 그러셨겠다. 아 골랐나? 아 골랐나 보다. 네, 그래서 거기서도 보면.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결혼식의 주인공은 신부지 신랑이 아니에요 이러면서 그 말은 좀 싫어요. 네. 저는 뭐 인테리어입니까? 아무튼 네 그런 식으로 약간 의복에서는 네. 좀 이렇게 의복이 아름다운 거는 조금 더 화려하니까 그러니까 네. 아, 추석 특집인데 이런 말씀 드려서 참 죄송해졌네요. 네. 추석 어떤 분께는 연휴가 또 스트레스일 거고 어떤 분은 네. 모처럼 길게 휴식을 취하는 날이 됐을 텐데요. 아, 네 그렇죠. 예, 전자에게는 심심한 위로를 후자에게는 질투를 네. 보내드립니다. 자 긴 연휴 기간을 위해서 많은 양의 영업을 준비했습니다. 네. 파트 2의 영업 활동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예. 자려고 누웠는데 저스툰 지루한 지하철에 저스툰 자려고 누웠는데 지루한 지하철에 클라스가 타는 재미 저스툰 클라스가 타는 재미 저스툰 웹툰 웹소설은 저스툰 클라스가 타는 재미 저스툰 방관 후 영업활동 오늘의 영업활동은 대략 이렇게 이어집니다. 네. 키워드에 따라서요. 저하고 홍란진 선생님이 네. 각자 카드를 뒤집으며 배틀을 뜨듯이 뭐 그냥 사실 진짜 배틀은 아니죠. 하지만 영업 원래 영업에다가 그 대결 구도를 대입하면 네. 과열 양상을 띠게 되잖아요. 그걸 기대하며 몇 가지 키워드를 준비했습니다. 이미 저는 졌어요. 왜요? 어떻게 이종범 교수님의 입담을 당해요? 그러게요. 네. 뭐 저는 그러게. 졌어요. 에, 그게 아니고. 나는 모든 것에서 이런 식으로 아 진짜 보면은 머리 되게 좋아. 아, 나 머리 쓰는 거 아니에요. 머리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저 이런 거에 머리 쓰는 사람이 못 됩니다. 아, 뭐 이런다고 진짜로 우리가 뭐 대결을 하겠어요?
저 눈빛. 상을, 내가 상을 받겠대요, 벌을 주겠대요. 빠찡 하신 거 여러분 못 보셨죠? 최대한 번갈아 가면서 소개하자, 뭐 이런 식이었습니다. 네네. 지금 준비되어 있는 것은요. 네. 연휴에 스트레스 혹은 지친 마음을 달랠 수 있는 힐링물 대결. 아, 네. 각자 자신이 가져온 힐링물을 소개하는 네. 코너가 준비되어 있고요. 네. 두 번째는 뭐죠? 로맨스물. 로맨스 대결. 네. 저는 좀 어렵습니다, 이거. 네. 세 번째는 연휴가 기니까 짧은 만화 보면은 감질 맞는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네. 긴 만화 대결. 긴 만화 대결. 어떤 만화가 진짜 기냐? 연휴 내내 봤는데 안 끝난다. 이미 전 졌어요. 그런 만화들.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네. 공포 만화 대결. 아직 여름이 네. 여름이 약간 남아 있죠. 네. 공포 만화 대결 이렇게 네 가지 코스를 기본 코스로 잡고요. 네. 메인 요리가 끝나면 디저트 혹은 별미가 있죠. 네. 만화 이외에도요. 네. 저희가 연휴 동안에 읽기 좋을 것 같은 책들 혹은 영화들 네. 뭐든 좋습니다. 하나 두 개 세 개씩 집어왔어요. 네. 많이 집어왔어요? 아니요, 많진 않고요. 눈을 내리까 하시더라고요. 할 말 없어요. 많진 않고요. 아까 보니까 뭐 전집 들고 있는데. 제가요? 아니에요. 자, 오늘의 첫 번째 라운드. 네. 첫 번째 스테이지 바로 힐링물입니다. 힐링물입니다. 라운드 1. 힐링물. 네. 힐링물. 네. 힐링물 좋아하세요, 근데? 힐링물 좋아하죠. 저는 만화를 볼 때, 힘들 때 만화를 볼 때가 있는데, 네. 너무 일상에 치일 때, 이럴 때는, 막 오래 생각하거나 아주 긴 만화는 싫더라고요. 네. 막 거기에 너무 빠져들어야 되는 만화는 싫고, 그래서 네. 그냥 가볍게 읽을 수 있는, 그리고 내가 언제 봐도 내 마음이 좀 따뜻해지는 그런 네. 만화를 찾게 되죠. 네. 자, 그럼 몇 작품 가져오셨어요, 힐링물은? 저 두 작품 가져왔는데요. 진짜 굼. 네. 하나씩 한번 까보죠. 네. 전 세 개를 가져왔지만 네. 두 개를 저도 같이 카드를 까보고요. 마지막 예. 하나는 나중에. 그럼 따로. 첫 번째 먼저 얘기해 보시죠. 제가 가져온 첫 번째는요. 네. 힐링물. 네. 최근에 저의 베스트라고 몇 번 언급을 드렸는데 바로 요시다 아키미 작가의 바닷마을 다이어리입니다. 아, 바닷마을 다이어리. 애니북스에서 나왔고요. 여기. 아, 진짜 많은 분들이. 아, 원어비로 꼽고 계세요. 바닷물 다이어리가요? 베스트로 꼽고 계세요. 네. 요시다 아키미 작가가 전작이 바나나 피쉬 아니에요? 맞나? 하여튼 저 다른 스타일의 만화거든요. 네, 네. 근데 이 작품은 너무 힐링 해가지고 애니북스에서 나왔고요. 현재 8권까지 나와있는데 네. 바닷물 다이어리의 재미있는 점은요. 매 권마다 제목이 달라요. 네. 부제라고 하기에 너무 큼직하게 이렇게 1권 매미 울음소리 그칠 무렵 딱 들어가 있죠. 네. 바닷말 다이어리의 간단한 줄거리를 제가 수업시간에 스포일러도 되지 않는 선에서 말씀을 딱 말했더니 네. 학생들이 대부분 굉장히 궁금해하더라고요. 네. 이 이야기는 간단합니다. 3자매가 네. 있어요. 네. 세 자매가 있는데 각자 열심히 살고 있는 세 자매입니다. 네. 부모님 없이 셋만 살고 있어요. 그 이유는 아버지가 과거에 이들을 버리고 어디로 갔기 때문입니다. 어머니는 집을 나가고. 네. 그래서 아버지가 보니까 약간 헐렁헐렁한 사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어머니랑 자기들을 버리고 집을 나가서 다른 데 간 거죠. 아버지가. 그래서 거기서 또 다른 여자랑 결혼해서 애를 낳고 사는 거예요. 저런. 그래서 그리고 이제 어머니도 도망가고. 그래서 이 세 명의 자매가 자기들끼리 사는데 전혀 이 설정과 어울리지 않게 굉장히 활기 있고 네. 즐겁게 살고 있는 세 자매. 어느 날 연락이 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셨다. 뭐 알바 뭐야. 어렸을 때 도망간 아빠. 그래도 예의상 장례식에 갑니다. 갔더니 처음 오는 동네에서 모르는 사람들 사이에서 살았던 아버지가 그곳에서 만든 가정이 또 있을 거 아니에요. 그쵸. 죽은 아버지의 아내라는 분과 그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들이 있습니다. 네. 자녀들인가 자녀인가. 근데 거기 딸이 있는데 중학생이거든요. 네. 너무 똘똘한 거예요. 보니까 아빠도 헐랭하고 그분의 새 아내분도 약간 사람 좋은 성격이라서 장례식의 모든 절차부터 해서 디테일한 거를 그 여중생 네. 딸이 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주인공 3자매는 그걸 이렇게 보고 참 똘망똘망하네. 어떻게 보면 배다른 동생인데 그러면서 있다가 결국은 장례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오는 세 자매가 네.
있습니다. 근데 이 똘망똘망한 여자애는요, 배달은 언니들이지만 남이잖아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의를 지켜야 되기 때문에 기차역으로 마중을 나와요. 세 자매는 기차 안에 타고 그 여중생 막내는 밖에 서 있는데 네. 첫째가 문득 갑자기 이런 얘기를 하죠. 너 우리랑 같이 살래? 근데 그때 기차 문이 닫히기도 전에 훌쩍 기차 안으로 달려들어가 버리는 막내딸. 그렇게 갑자기 네 자매가 되어버린. 뭐지? 갑자기 뭐지? 훅 들어오는데? 네. 그렇게 해서 같이 살게 된 네 명의 자매 이야기. 근데 이 가마쿠라라는 그 지방이 있잖아요. 네. 이 책이 되게 재밌는 이유는요. 네. 카마쿠라의 바닷가 마을을 실제로 설정을 놓고 그 바닷가 마을의 공간적인 배경이 되게 디테일하게 매권 구성이 돼서 정말 있는 곳이에요. 딱 보고 있으면. 제 말에 실제로 있는 곳인지는 모르지만 이 작품 안에서만큼은 실제로 있는 곳 같아요. 그래서 바닷마을 다이어리라는 제목과 마찬가지로 정말 어울리게 특정한 바닷가, 그 카마쿠라의 바닷가 마을을 배경으로 해서 이 네 자매와 그들을 둘러싼 지역 사람들의 얘기가 너무너무 힐링시켜주는 이야기죠. 네. 이 막내는 왜 갑자기 거기 그곳을 떠나서 새 언니도 얼굴도 모르고 처음 본 사이인데 같이 살겠다는 제안에 선뜻 응했을까? 이 자매들은 왜 갑자기 같이 살자고 손을 내밀었을까? 이들 사이에서 마음속에서 어떤 종류의 그 파도가 일랑일랑했을까? 이런 얘기들. 듣기만 해도 듣고 보고 싶네요. 그쵸. 네. 영업 성공. 네. 너무, 아, 이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자, 제가 첫 번째로 가져온 힐링물. 네. 바닷마을 다이어리입니다. 애니북스고요. 네. 아직 나오고 있습니다만, 영화까지 되어 있는데요. 영화도 좋다고 합니다. 네. 오늘 이렇게 진행될 거예요. 네. 홍만진 선생님은 어떤 작품? 아, 네. 저는 우선 첫 번째로 심야식당을 가지고 왔어요. 아, 심야식당. 네. 제 아내가 굉장히 좋아합니다. 네. 저 진짜 좋아했거든요. 한국에서 드라마화되는 고초를 겪은 만화. 아, 저 진짜 심야식당 일본 드라마도 보고 영화도 1, 2편 다 봤거든요. 어때요? 일본 판은? 괜찮아요? 재밌어요. 그래요? 그냥 이 분위기가 쭉 이어지고 영화도 되게 좋았어요. 저 한동안 헷갈렸잖아요. 그 네. 고독한 미식가 드라마하고 네. 심야식당 드라마 헷갈렸어요. 그게 왜 헷갈려요? 아, 둘 다 안 본 상태에서 누가 너무 맛있게 먹는 짤이 자꾸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게 심야식당인가? 심야식당은 그랬다가. 먹는 행위보다는 그렇죠. 그래야죠. 네, 먹는 거에 얽힌 단편적인 외로움을 많이 느끼는 밤마다 여는 그 식당에 찾아오는 그 외로운 사람들에 대한 아주 짤막한 얘기들이 나와요. 그렇죠. 근데 이게 묘미가 아까도 제가 얘기했다시피 깊게 이 사람들을 파고들지 않아요. 그러니까 깊게 이 사람들에게 몰입하게 하거나 공감하게 하거나 하지 않으면서 얕게 이 사람들의 어떤 외로움을 살짝 건드려주면서 그게 어느 순간 갑자기 내 얘기 같은 부분이 생기면 훅 네. 들어와요. 되게 설렁설렁 사실 솔직히 말하면 네 맞아요. 그 손님들 각자의 이야기를 네 설렁설렁 다루잖아요. 네 설렁설렁 진짜 설렁설렁이야. 네. 뒷얘기도 안 말해주고 네. 근데 가끔 그게 훅 들어오고 그 뒷이야기가 또 이렇게 다른 건에서 이렇게 또 나오면 갑자기 또 그 이야기, 그 사람이 되게 정이 들은 것 같고, 나도 이 사람을 아는 것 같고, 그 이런 친근함이 있죠. 그 여장남자. 네, 맞아요. 그 선글라스 낀 조폭. 맞아. 네. 그리고 또 마유미 씨. 마유미 씨. 아, 마유미 씨 너무 좋아. 마유미 씨 너무 맛있게 먹죠. 너무 맛있게 먹어요. 그리고 꼭 맛있는 것만 골라 먹고. 맞아, 맞아. 그 심야식당을 심야에 보면 망하죠. 뭔가 먹게 됩니다. 네, 근데 저 이 만화를 정말 너무 좋아해서, 네. 제가 이 만화를 2008년에 처음 봤는데, 처음 제가 2008년 처음 봤을 때 충격이었죠. 일본에서 이렇게 그림 스타일이 먹힌다고 심지어 인기가 있다고 하면서 믿기지 않아. 아니야 거짓말 이랬는데 네. 진짜 보면서 인정하고 싶지 않은데 재밌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네. 저는 그 비결을 어디서 찾냐면 네. 아까 말한 그거 설렁설렁 다룬다는 거. 네, 그러니까요. 그 남일 너무 깊게 알면 재미있음과 동시에 피곤하잖아요. 이거는 정말로 무슨 가게에서 듣는 아줌마들 얘기였다. 맞아 맞아. 걔 그랬다며 왜 몰라 이러고 있잖아요. 그랬나 보지 뭐 이러고 있잖아요. 맞아 딱 그 정도 깊이. 네. 고개 꿀잼. 그러니까요. 네. 그러면서도 가끔씩 막 눈물 살짝 나 고이려다가 마는 거. 그쵸 그쵸. 네. 그쵸. 근데 이게 드라마나 영화는 조금 더 깊이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요? 네. 그래서 아 저 정도는 건드려주니까 좋다. 이게 아마도 네. 형식 때문이겠죠? 그렇겠죠. 그림 스타일로도 있겠고 그리고 만화 자체가 짧잖아요. 그쵸. 예, 길이가 길지 않아서 딱 요 스타일이 좋은 것 같아요. 스타일을 굉장히 잘 잡으셨어요. 기억에 남는 그 챕터 요리.
아, 저는 어니언링. 어니언링. 네, 어니언링이 계속 기억에 남더라고요. 그 주인공이 되게 밋밋한 주인공이었어요. 네. 와서 별로 그렇게 큰 말 안 하고 어니언링을 많이 달라고 네. 해서 정말 쌓아놓은 어리 어니언링을 하나씩 먹어 치우는 그런 묵묵한 캐릭터였는데 네네. 한동안 안 보이다가 어느 날은 갑자기 두 배 정도의 양을 쌓아달라고 해서 묵묵히 다 먹더니 감사하게 기도를 하고 잘 먹었다고 하면서 가서 한동안 보이질 않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저 사람이 어디 아픈가? 무슨 사연이 있지? 라고 했는데 알고 봤더니 경보선수였던 거죠. 예. 아... 네. 그래서 그 경보선수 맞을 거예요. 어... 그래서 그런 스포츠 그 선수. 예. 네. 그 스포츠 선수였기 때문에 그 체중 감량을 해야 돼서 네. 자기가 그렇게 좋아하는 어니언링도 참고 훈련에 임해서 아... 훌륭한 성적을 거두고 와, 저 사람 저게 나오네 하면서 박수를 쳤는데 그때 딱 문을 열고 어니언링 주세요. 딱 이렇게 들어오는 거예요. 네. 그래서 너무 딱 그런 거. 네, 그것도 너무 재밌었고. 네. 아, 그리고 또 마유미 씨 나오는 에피소드 다 좋았어요. 네, 마유미 씨 뭐 뭘 시켜도 맛있으니까. 네, 네. 근데 그 마유미 씨가 처음에 등장한 게 소임줄, 무, 그쵸. 달걀이 들어간 어묵. 맞아. 이거였잖아요. 그래서 스지 아, 들어간 어묵. 예, 예. 네. 그래서 아, 우리나라에서 부르는 어묵하고 여기는 되게 많이 다르구나라는 걸 알았고. 그리고 마유미 씨 너무 맛있게 먹어서 다이어트 안 했으면 진짜. 했고. 너무 맛있게 먹어. 네, 그리고 또 마유미 씨 후배 중에서 그 만화가 로맨스 네. 만화가로 네네네. 이름을 떨치는 그 만화가가 있는데 서로 둘 다 결혼을 안 해서 의지하면서 있었는데 그쵸. 네, 그쵸. 결국 후배가 먼저 결혼을 해서 뭔가 이렇게 안타까워하는 더더욱 가열차게 드시기 시작했죠. 네, 네. 그리고 또 다이어트를 시작했는데 같은 친구 중에 친분 있는 친구 중에 다이어트를 하다가 세상을 뜬 그러면서 그 친구가 다이어트를 너무 가열차게 하는 마유미에게 꿈속에 찾아와서 마유미 그러지 마 그냥 넌 먹어 너도 죽어 임마 아 죄송합니다 이거 네, 죄송해요 무슨 얘기는 아닌데 네. 그냥 먹어도 돼 힘들게 살 거 없어 라는 얘기에 그 굉장히 힐링을 받아서 그래 인생 뭐 있어? 그러면서 다시 먹어서 다시 행복하게 살면 사는 그런 얘기도 있었고요 저는 네. 이 만화 때문에 고야에 대해서 알게 됐어요 여주 고야 아 여주 여주라는 게 뭔지 몰랐어요. 저도 몰랐어요. 근데 여주라는 게 있대요. 네, 그래서 맞아요. 오키나와 갔을 때 여주 그렇게 찾아 헤맸죠. 아... 그리고 제가 저는 좋아하던 게 마늘 그렇게 좋아하는 여성분. 마늘? 마늘 너무 좋아해가지고 소개팅 했는데 마늘 냄새 때문에 결국 차인 얘기거든요. 그 기억이 안 나서. 마늘 관련된 네. 그 요리를 너무 좋아하는. 저도 마늘 좋아하니까 네. 그거 하고 저는 보니까 딱 어떤 요리를 찍어서 기억해내기가 어렵더라고요. 그 이유가 제가 볼 때 그 요리보다도 뭘 주목해서 보냐면 네. 맥주 먹는 거. 아. 거기 나온 사람들은 너무 맥주 맞아. 맥주를 비루 하면서 막 시켜서 드시죠. 그쵸. 네. 그거 하고 저는 그 일본 일식에 깔아 주는 양배추. 굉장히 맞아요. 좋아합니다. 거기 뿌려 주는 그 간장 같은 소스. 맛있어요. 근데 그거는 그냥 양배추로는 그 맛이 안 나더라고요. 유독 맛있는 양배추를 써야지만 그렇게 먹을 수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냥 양배추는 그렇게 맛이 없어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아, 예, 저는 신현식당 보면서 요리도 많이 배웠어요. 실제로 네. 신현식당 드라마에서 맨 마지막에 그날 나온 음식들을 만드는 방법을 살짝 알려주거든요. 저 그래서 거기서 계란말이도 배우고요. 아, 진짜? 네. 계란말이 못하셨어요 그전에? 제대로 못했죠. 근데 제대로 아니 그 제대로는 스크램블 에그를 해서 하면 폭신폭신해진다. 폭신폭신한 거. 네. 근데 일본은 기본적으로 그 단 계열의 계란말이도 좀 하잖아요. 네. 그렇게 하세요? 아니요, 달게 안 해요. 근데 짜게? 이렇게 스크램블 에그를 하면서 착착하면 되게 맛있어요. 폭신폭신해져서. 계란말이가 폭신폭신하면 맛있나요? 네, 저는 좋던데. 저는 그 밀도가 좋아서. 아. 약간 바삭하게 탄 가장자리의 밀도. 계란말이가 폭신폭신하면 약간 느낌이 미안해요. 왜 미안해요? 저한테 이런 걸 줘서 미안하다. 왜 그래? 난 좋은데요. 아 물론 계란말이 초밥 위에 올라가 있는 건 폭신폭신해서 맛있습니다. 쟤 왜요? 아, 내가 미안하다는데. 갑자기 마음이 상하네. 아이고 나중에 한번 기회 되면 해 먹어보겠습니다. 아 그리고 버터 마가 버터에다가 간장 이렇게 넣는 밥. 아 그건 뭐 그쵸. 저도 그거 기억 안 해요. 네, 그거 하고 토마토 계란볶음. 토달복. 이게 뭐야? 토달복? 아니에요. 토마토 계란볶음. 토달복. 토마토 달걀볶음. 아, 나 토마토 계란인데 왜 토달복인가? 달걀. 토마토 달걀볶음. 계란 샌드위치. 토달복이라 불러요, 근데? 아, 진짜로 있어요 그런 말이? 미스 A의 페이 씨가 네. 예전에 그 해피투게더 나와서 토달복 했었잖아요. 아, 그랬군요. 네. 몰랐네. 네.
자, 그러면 급하게 네, 영업, 마무리하시네. 영업 잘하셨네요. 심야식당. 이건 뭐 사실 실패하기 어려운. 네네. 근데 한 가지 주의를 드립니다. 네. 심야식당 시리즈 자체의 광팬이시라면 사셔도 되지만 네. 그렇지 않다면 사놓고 욕할 수 있는 책이 심야식당 시리즈 외전으로 나온 레시피집입니다. 아. 심야식당 만화랑 같이 나오는 건 줄 알고 봤는데 캉 레시피집이에요. 아, 진짜요? 아, 물론 그거 좋아하시는 분들 계십니다만 혹시나 저처럼 만화인가 보다. 표지 디자인 똑같아요. 네. 참고로 그 작가님은 언제나 50이 넘는 나이에 데뷔를 하셨다는 그 일화로 맞아요. 많은 지망생들에게 희망을 주시는 분이기도 하지요. 네. 그 데뷔작 이름가 전작인 야마모토 귀파주는 네, 가게는 사뭇 다른 스타일의 얘기니까 네. 알고 보시고요. 자, 그럼 저의 네, 두 번째 힐링물. 네. 아, 최근에 다시 봤다가 하루 종일 울었던 바로 그 만화. 뭔지 알아요. 아, 마리모 라가와 작가의 아기와나. 이거 아기와나를 제가 10년 만에 본 것 같아요. 애장판 놔두고. 진짜요. 근데 첫 에피소드 여는 순간 눈물이 쭉! 진짜, 그럼 아, 어떻게 그렇게 최루성인데 유치하지가 않지? 그냥 어린애기를 기르는 형의 애기. 둘의. 네. 삼가족 애기잖아요. 맞아요. 근데 아기와나가 지금 애장판으로 저한테 15권까지 있는데, 네. 한 권이, 12권이 빠져갖고 못 구해서, 네. 결국은 중고로 한 세트를 더 구해가지고, 12권만 빼고 홍삼을 드렸죠, 제가. 네. 아니, 제가. 뭐든지 다 봤습니다. 실수했어요. 네. 제가 갖고 있던 책에 비해서 드렸던 책 세트가 더 좋더라고요. 제가 산 게. 아, 진짜요? 바꿔서 드릴 거예요. 더 허른 걸로. 잘못했어요. 아, 그럼 바꿔드릴게요. 바꿔줘요. 네. 예. 당연하죠. 네. 예. 그런데. 네. 줄거리는 아주 간단합니다. 엄마를 잃은 아빠와 아들 타쿠야, 타쿠야의 어린 동생 미노루. 네. 이 버리는, 가족 드라마라고도 할 수 있고, 너무 장기 연재였기 때문에 애장판으로 15권이니까 어떤 에피소드는 남양 특집, 어떤 에피소드는 여자들의 우정, 네. 어떤 에피소드는 남자들의 우정, 네. 졸업생 아니면 전학생, 그 이상한 전학생, 수많은 에피소드들이 이어지는 네. 말 그대로 그런 얘기인데요. 설명하기 되게 어렵네요, 이게. 근데 마지막까지 다 보신 분은 별로 없으실 텐데 맞아요. 제가 이거 소개하지 말까? 왜냐면 절판됐으니까. 확인해보니 재출간되어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보니까 이북이 나와 있습니다. 연휴 때 여러분들 폰이나 아이패드 같은 걸로 이북 보는 재미가 또 쏠쏠하거든요. 네. 자, 아기와나 현재 이북으로 전권을 보시면 특히 후반부에 지금까지는 밝혀진 적이 없던 주인공 타쿠야 미노루의 엄마 아빠가 만난 이야기. 저 그거 볼 때 정말 계속 울면서 봤거든요. 아, 너무 슬퍼. 아기와나는 진짜 너무 슬퍼요. 아기와나 슬픈데 반드시 해피 엔딩을 해주는 너무너무 좋은 만화입니다. 여담이지만 저희 어머니가 네. 아기와나를 접하시고 나서 저한테 처음으로 만화가란 직업 괜찮을 수도 있겠다 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네. 그전에는 잘 모르셨다가 아기와나를 보시고 나서 이런 종류의 이야기도 할 수가 있구나. 만화가 이런 얘기도 할 수 있는 거라면 말하면 나쁘지 않겠다. 네. 참고로 저희 아버지가 그런 생각을 갖게 되신 계기는 천재 유교수의 생활이고요. 어머니는 아기와나. 네. 제 진로의 길을 한번 열어줬던 책이기도 합니다. 아, 근데 너무 좋아서 너무 옛날이긴 한데 너무 옛날이라서 과연 이랬는데 네. 지금 봐도 아, 명작이죠. 조금 오그라드는 순간들이 있긴 하지만 괜찮습니다. 그 정도 별거 아니고 전반적으로는 3일 정도는 굉장히 행복하게 만들어드릴 수 있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캐릭터는요, 장수로 나왔던 곤. 그리고, 철이었나? 한국 이름이 철이었나? 기억이 안 나. 주인공 타쿠야의 친구 중에 되게 쿨한 친구 있어요, 쿨한 친구. 아, 철이! 철이. 예전판 이름은 뭐였더라? 그랬던 것 같은데? 이히카라였나? 뭐, 예전판으로는 있어요. 기억이 안 나요. 그리고, 동생 신이. 진이랑 신이를 타쿠야나 미노루로 할 건 예전판은. 미노루 보육원 유치원이 있는데, 그 유치원 원장 선생님 되게 좋아합니다. 선글라스 낀 미소녀. 그 미중년. 아기와나 혹시 기억에 남는 부분 있으세요? 아, 저는 그때 막 어릴 때 너무 봐서 계속 울었던 저도 기억이. 그거는 보기만 하면은 너무 네. 재밌으니까. 네. 마지막에, 기억은 잘 안 납니다. 마지막 에피소드는 진짜 슬픈데요. 거기까지 본 기억이 안 나요.
저는 애장판 전에 고등학교 다닐 때 봤던 싶어. 기억이 나거든요. 하지 마세요. 네. 볼 거예요. 볼 거예요? 아 맞다. 내가 제가 드렸죠. 네. 네. 그럼 여러분도 이 이북으로 보실 분들은 아기 하나 보시고요. 저에게 너무너무 많은 영향을 줬던 만화라는 거. 네. 그리고 너무너무 재미있고 옛날 만화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봐도 전혀 어색하거나 오그라들지 않는다는 거. 네. 좋은 만화 소개시켜 주셨습니다. 네. 100%의 확률로 울려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홍란진 선생님의 두 번째 힐링물은요? 아 저의 힐링물은 마스다 미리 작가님의 책이에요. 아 이봄 도서출판 네. 이봄. 마스다 미리 작가님 책은 나오는 족족 베스트셀러가 되고 있는데 그쵸. 정말 이분도 심야식당의 아베야로 작가님처럼 네. 툭툭 건드려주는데 거기서 오는 또 이 감동이나 뭔가 나를 울리는 그 메시지가 그쵸. 아 진짜 이분도 되게 아무렇지 않은 톤으로 전곡을 네. 찌르지 않아요? 아 진짜요 여성으로 사는 문제나 네. 비혼에 대한 거, 네. 아이에 대한 거, 네. 늙음에 대한 거, 그러니까요. 다 반려견에 네. 대한 거, 다 이런 가족에 식이야. 대한 거, 취업에 대한 거, 다 이런 식이야. 근데 제가 처음 이 마스다 미리 작가님 책을 봤던 게 결혼하지 않아도 괜찮을까라는 책이었어요. 그게 첫 번째로 한국에 들어왔나? 네. 두 번째 이게 가장 처음으로 들어왔던 것 같아요. 그게 되게 반향이 있었죠. 네, 그래서 네. 이게 시리즈로 계속 나오게 되는데 사실 저는 이 마스다 미리 작가님의 결혼하지 않아도 괜찮을까 책을 그 지인분에게 추천을 받았을 때 제가 결혼한 상태여서 결혼한 분한테 그걸 왜 줘요? 아 본인은 결혼을 안 하신 분이었어요. 아. 근데 아 내가 봤더니 이 책 나 요즘 너무 감명 깊게 읽은 만화야 이러면서 네네. 보여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사서 봤는데 이 책으로 시리즈물로 이렇게 세 권을 묶어서 팔길래 세 권을 모두 다 몽땅 샀는데 저는 이미 결혼을 아. 한 이후라서 네네. 결혼하지 않아도 괜찮을까라는 책을 봤을 때도 큰 감동을 했는데 거기서 같이 묶여서 왔던 내가 정말 원하는 건 뭐지? 라는 책을 보고 네. 너무나 큰 감동을 했어요. 여기서는 결혼하지 않은 고모 그리고 결혼한 그 시누이가 네. 나오는데 여기서 그 아, 이 책이구나. 네, 꼬마 아이의 이름이 뭐였죠? 저 이거 되게 좋아해요. 네, 이 꼬마 아이가 되게 통찰력이 있어요. 똑똑하고 네, 이 꼬마 아이는 자기 고모, 결혼하지 리나. 않은 고모. 아, 리나. 리나, 리나. 리나는 결혼하지 않은 고모. 하지만 직장 생활을 하는데 결혼하지 않았다는 것 때문에 약간의 콤플렉스를 갖고 있는. 근데 리나의 엄마는, 전업주부로 살면서 리나가 이제 조금 크다 보니 이제 자기 앞가름 할 수 있는 나이가 되니까. 네네. 나는 내 인생이 있나? 라는 생각에 빠진 그런 두 여인의 모습을 보여주는데, 여기서 되게 공감이 됐던 부분이 네. 어떤 점이냐면요. 리나를 사이에 두고 이 두 분이서 신경전을 하는 부분이 있어요. 네. 어떤 부분이냐면 그 결혼하지 않은 리나의 고모는 언니는 다 가졌네. 결혼하고 언니는 뭐가 문제예요. 편하게 잘 살고 있으면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네. 고모 좋아하는데. 네. 리나 엄마는 고모는 좋겠네요. 결혼하지도 않고 혼자서만 잘 살면 되잖아요.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둘 다 빠칭한 거예요. 자기 콤플렉스를 건드린 거거든요. 여기 리나랑 고모랑 배를 타고 있는데요. 네. 고모가 보트를 노를 저으면서 네. 어때 잘하지? 이러니까 리나가 물어봐요. 네. 어떤 어른한테 들었나 봐. 고모 무슨 무슨 주의가 뭐야? 그리고 고모가 이렇게 결정했다 하는 거. 그리고 그다음 대사가 뭔지 아세요? 뭐예요? 그렇지만 고모가 특별히 독신으로 살겠다고 결정한 건 아니야. 갑자기 뜬금없이 이런 식으로 뭐 그러니까 콤플렉스인 거예요. 근데 서로 예, 서로 약간 그 콤플렉스라는 것을 살짝 건드리면서 그러니까. 자기를 약간 드높이기 위한 그런 일을 하고서 서로가 집에 오면서 너무 웃긴다. 내가 대체 뭔 짓을 한 거야? 라는 생각으로 후회를 하거든요. 진짜 웃긴다. 네, 그래서 아, 그 부분에서 되게 많이 재밌었어요. 아, 이런 생각할 수 있지라는 생각을 하고 저도 마스다 미리 작가님의 책 중에서는 네. 내가 정말 원하는 건 뭐지? 이 책이 제일 좋았던 거. 네. 네. 근데 여기서 또 리나가 되게 좋은 말을 하죠. 그러니까 그 리나 고모가 회사를 다니면서 다했고. 예, 나는 내가 원래 원하던 일은 아니었어라는 식의 일을 하죠. 그리고 내가 그렇게 하죠. 예, 그렇게 회사에서 나는 정말 부품일 뿐이야라는 생각으로 얘기를 하는데 리나가 고모와 헤어지면서 이런 생각을 해요. 고모는 종가시 나무 같다. 종가시 나무. 네. 네. 그래서 종가시 나무는 굉장히 키가 크고 높이 자랄 수 있는 나무인데 사람들의 울타리가 되어주기 위해서 높게 자라는 것을 포기하고 계속 깎이면서 낮은 울타리로 이렇게 기능을 한다고 하죠. 이 부분이 멋있네요. 네. 종가시 나무에 대해서.
벚꽃나무는 할 수 없는 일을 네. 종가신나무는 하고 있다. 네. 멋진데요? 각자의 그러니까요. 역할에 네. 대해서. 그래서 그게 왜 대단하지 않다고 얘기하는 건지 고묘를 이해할 수 없다라고 혼자서 이렇게 읊조리는데 그 부분이 되게 감동적이었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그 이 리나가 초등학교 과제로 주인 주자가 들어가는 단어를 알아오라고 해요. 맞아. 네, 근데 그때 엄마가 주인 주자가 들어가는 이름을 가장 그러니까 그 일본에서는 예, 그렇게 주인장 이런 식으로 가장으로 쓰이나 봐요. 그래서 맞아. 그 이름밖에 그 단어밖에 떠올리지 않은 걸 생각하면서 뭔가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치. 왜 내가 그 예, 말을 가장이라고 단어로, 하면 우리 남편을 얘기하는데 나는 그럼 뭐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맞아. 그런데 리나가 마지막에 엄마 나 주자로 시작하는 아주 좋은 단어를 발견했어. 그래서 뭔데 그랬더니 주인공이야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게 말장난이죠. 네. 우리나라랑 다른 식으로 써서 그런데 주인과 주인공 한 글자 차이인데 일본에서는 주인까지만 쓰면 집안의 가장 아빠, 남편 이런 네. 말이 되니까. 아, 그렇구나. 네, 그래서 여기에서 엄마가 리나의 말을 듣고 딸 리나의 말을 듣고 그렇지 주인이 아니라 주인공 나는 이 내 삶에 있어서 주인공이었어 라고 딱 깨달으면서 그 이 책이 마감이 되는데 거기서 되게 너무 좋았어요. 그 부분이 맞죠. 예, 굉장히 저한테 많은 힐링을 주었던 것 같아요. 제가 뭐 교수가 아직 되지 않았을 때 아이만 키우고 있었을 때 맞죠. 그냥 강사 일만 하면서 있었을 때 난 대체 뭘까? 라는 생각을 하고 있을 때 결혼하지 않았으면 내가 좀 더 잘할 수 있었을까라는 생각도 해봤죠. 네네. 예. 근데 여러 가지 생각을 하다가 이 책을 보고 나서 아 그래 뭔가 해답을 주진 않지만 나에게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는 있죠, 맞아요. 후련한 책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죠. 이 내가 정말 원하는 건 뭐지를 보고 있으면 네. 아주 옅은 농도의 아주 옅은 농도의 미세먼지같이 깔려있는 두려움에 대해서 너무 잘 그려내고 네, 있어요. 네, 맞아요. 누구나 호흡하듯 매일매일 먹고 있는 두려움. 네. 이 고모하고 엄마하고 이렇게 경쟁하는 얘기 그 뒤에 바로 나오네요. 두 사람이서. 아까 우리 너무 어른스럽지 못해서 각자가 생각하는 거야. 그러니까요. 난 뭐 때문에 싸움을 걸었을까? 그러니까요. 무서웠던 건가? 이러면서. 좋은 책이죠. 네. 이 자리를 빌어서 마스다미리 신작이 나올 때마다 보내주신 도서출판 이봄에게 매우 감사드립니다. 잘 보고 있습니다. 부럽다. 점점점. 다음은 로맨스 대결하기 전에 제가 한 가지 더 가져왔잖아요. 네. 딴 게 아니고요. 여러분 잘 아시는 거죠? 뭘 것 같으세요? 뭐죠? 우리 웹툰 스쿨 청취자분들은 다 아실 바로 그 작품. 옹기처럼? 박수봉 작가님의 편집해야겠다. 아~ 미안해요, 혁정. 야채호빵과 야채호빵의 봄방아. 아, 그거 너무 좋아요. 사실 웹툰에서 찾아보기 어려운, 아니다. 웹툰에서만 놓고 보자면 저는 지금 계속 소개해드린 일본 만화들보다 네. 야채호빵 봄방학을 좀 더 좋아합니다. 맞아요. 저도 너무 좋아요. 사실 개인적으로 힐링물 현재로선 저의 최애 중에 하나고요. 수봉 작가님 너무 좋아요. 맞아요. 아 그러고 생각해보니까 웹툰 중에서 진짜 많은데. 어떤 게 떠오르세요? 저는 가장 먼저 떠오르는 거. 작가의 시선을 따라가면 어느새 힐링되어 있는 나. 어쿠스틱 라이프. 아 어쿠스틱 라이프. 난다 그쵸. 작가님. 네 그리고 저는 유미의 세포들. 유미의 세포들. 네. 일상물 중에서 힐링물이 좀 많이 있는데요. 네. 저는 언제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한동안 여러분 네. 일상물은 소재주의에 빠져 있다고 욕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즉 일상물은 맨날 소재 잡는 것만 어렵지 소재 다 떨어지고 나면 그릴 수도 없잖아. 하지만 저는 그 생각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일상물의 제일 중요한 그 무기는요 소재가 아니라 시선입니다. 시선. 그렇죠. 관점이죠. 예, 그래서 똑같은 어떤 소재를 던져주고 10명의 일상툰 작가들이 제대로 작품을 한다면 10개의 서로 다른 시선이 나올 거예요. 네. 예를 들어 중간고사 던져줬어요. 중간고사에 대한 그 작가의 시선이 다 다르게 나온단 말이죠. 네. 그래서 일상툰이 진짜 어렵거든요. 네. 그래서 난다 작가님의 작품을 보면 작가님 말을 보면 그 작가님의 시선을 빌려 쓰는 기분을 느끼거든요. 그럼 이 작가는 어떤 사람일 거야. 그게 맞아요. 다 전달됩니다. 이 사람이 하늘을 바라보는 빛깔이 나에게도 보이는 것 같고. 아, 그거
그 딸, 쌀이. 네, 쌀이. 그 쌀이를 어떤 눈으로 보고 있을지가 느껴집니다. 네, 맞아요. 요즘은 난다 작가님의 남편분도 굉장히 고군분투하고 계시죠? 네. 신작 게임 기대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 아기와 나의 비견되는 웹툰이 있는데 그게 바로 일상 날개짓. 아, 우리나라도. 저 그거 보면서 맨날 울었거든요. 우리나라도 있군요. 네, 아기와 나의 버금가죠, 일상 날개짓. 그래요. 너무 슬퍼요. 유진 누나. 네. 나유진 작가님. 네. 친했는데. 아, 한다고 못 갔어. 작가님하고도 친했고. 지금은 바쁘시, 뭐 하시나 모르겠네. 뭐 작가 모임에서 자주 만났던 작가님이신데, 네. 정말로 특히 아이가 있는 분들이라면 더더욱. 네. 마음을 아, 진짜 너무 슬퍼요. 온통 핫팩으로 데펴버리는 만화죠. 네. 그리고 오므라이스 잼잼. 아, 그쵸. 그. 너무 좋죠. 작가님 성함이 그. 조경규 작가님. 네, 작가님. 맞습니다. 오므라이스 잼잼. 네. 또 뭐가 있을까? 되게 많네요. 우리. 한국 웹툰에도 엄청 많아요. 힐링 계열의 만화는 굉장히 많습니다. 더 많을 것 같은데요. 네, 웃고 싶으면 마음의 소리를 봐야죠. 아, 그렇죠. 마음의 소리 레전드 있으세요? 마음속에? 레전드요? 네. 전 아직도 레전드는 초창기 작품 중에 하나 있어요. 뭐야? 멸치 액젓. 아, 나 그거 못 본 것 같다. 진짜 초반이어가지고요. 기억이 안 난다. 마음의 소리가 한 번 빵 하고 붕어뺐을 때 힘을 줬던 에피소드 중에 하나예요. 전경으로 일을 하던 작가의 이야기가 들어가 있어요. 대모대, 시위대하고 전경대가 네. 대치하고 있을 때 네. 이제 시위대가 막 돌이나 네. 병이나 이런 거 던진단 말이에요. 네. 그럼 이제 시위대는 앞에 방패조가 있고 뒤쪽에 관찰하는 또 뭐 버디가 뭐가 날아오는지를 말해줘야 돼요. 네. 지금 뭐 화염병, 뭐 병, 돌, 돌멩이 이렇게 말해줘야 돼요. 그래 다치지 않고 막건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 와중에 그 넓은 그 데모 환경에서 현장에서 누군가의 외침 소리 멸치 액젓 저 멸치 액젓통 날라오고 있는데 아, 어떻게 아 빈통이었겠죠 뭐 진짜 아닌가 모르겠다 아무튼 그게 초반부에 되게 빵 터졌던 아 저는 교복 선물 새학기 선물로 네네. 교복을 해주신 분이 계셨는데 네네네 교복이 초록색이었어요 근데 초록색 아주 좋은 그 옷감으로 너의 교복을 공짜로 해주셨어. 이게 새학기 선물이래. 했더니 비단으로. 교복을요? 선물을 했는데. 교복으로 비단. 어. 근데 그게 바람이 불면. 하늘하늘? 어, 그래서 온몸이 다 드러나고. 아. 비가 오면 다 비치는 거예요. 오 마이 갓. 아, 교복을 비단으로 해서. 아, 나 그거 너무 웃겼어요. 진짜. 그러니까 이제 조석 작가님은 그 상황 하나를 전해주면 그걸로 인해 벌어질 일들에 대한 아이디어가 너무 좋아요. 아, 그거 너무, 난 제목을 근데 매번 까먹네. 계속 선물이었나? 아, 제목을 기억하기는 어렵죠. 그쵸. 자, 여러분. 힐링물 대결은 아니지. 힐링물 저희들의 영업 그 작품들은요. 현재 바닷마을 다이어리. 네. 아기와 나가 나왔고요. 네. 야채옥방 본방을 잠깐 말씀드렸고. 네. 홍란진 선생님은 마스다미리의 내가 정말 원하는 건 뭘까? 네. 하고 심야식당. 네. 아, 내가 정말 원하는 건 뭐지군요. 네. 심야식당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야, 한 가지 컨셉에서 작품을 지금 다섯 개. 엄청나네요. 다섯 개. 야. 이 정도로 질보다 양으로 승부하는. 네, 진짜. 다음 코너는요. 로맨스 대결입니다. 네, 로맨스 대결. 짜잔. 라운드 2. 로맨스. 연휴 기간 동안 여러분들이 볼 수 있는 로맨스, 네. 러브 스토리, 네. 사랑 이야기. 네. 사실 저 좀 자신 없었어요. 사랑 이야기 만화를 내가 뭘 봤나 이 생각을 한창 했는데 네. 이번에 홍란진 선생님 먼저. 아, 몇 개 나가주셨어요? 저 두 개 갖고 왔습니다. 알아보셨어요? 두 개까지 알아보고 왔습니다. 네, 저는 그러면 제일 처음으로 죽어도 좋아를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골드키윗의 작가님. 네. 이게 영화도 있잖아요. 아시죠? 아, 알아요. 그 노인분들의 사랑. 아우신, 예. 근데 죽어도 좋아. 저 정말 나 처음에 아, 지금도 물론 네. 보면서 아, 이 작품은 위대한 작품이다. 아, 다음 웹툰이요? 웹툰 아니면 영화? 아니요. 그 죽어도 좋아. 골드키위즈 작가님의 아, 네네네네. 너무 재밌어가지고. 그쵸. 너무 재밌어가지고. 너무 재밌어서. 어떻게 이 루프물을 이렇게 쓰지? 그러니까. 자, 간단한 이야기. 간단한 네. 소개. 죽어도 좋아는 타임루프를 겪는 주인공 여성이 매우 끔찍한 상황에 놓여 있어요. 정말 일하면 정말 누구나 다
욕을 배우는 욕쟁이가 되는 그런 상사를 하나 모시고 있죠. 그렇죠. 네, 백과장님. 최악의 상사. 네, 굉장한 미중년으로 생기셨는데 입에는 걸레를 물고 계시고 정말 막말하는데 네. 외모는 너무 뛰어난. 네, 그리고 또 젠더 감수성이 제로예요. 네, 그냥 뭐라고 설명해야 되냐. 너무 그 멸칭밖에 안 떠오르는데요. 멸치액젓 같은 과장. 아, 정말. 예. 네. 뭐 여성을 그냥 뭐 이렇게 바닥에 껌 정도로 보는. 네. 그러니까 근데 여성뿐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하긴 그러네요. 하대하잖아요. 모든 이에게 무례하네요. 네, 모든 이에게 무례해서 너무나 당당하게 그 무례함을 맞아요. 내뿜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밑에 일하는 분들이 맨날 울게 만드는. 그게 너무나 당당해서 너무 미운. 그렇죠. 아나무인이죠. 자기밖에 모르는. 네. 그런 백 과장님을 모시고 있는 그 회사를 다니고 있는데 갑자기 어느 날부터 타임러프를 시작해요. 네. 아, 저 백과장 죽었으면 좋겠다. 네. 라고 생각하는 순간. 혹은 누군가가 백과장 죽었으면 좋겠어. 라고 생각하는 순간, 백과장이 죽어버리는 타임루프를 겪게 되죠. 백과장이 죽죠. 네. 네. 죽어요. 상당히 끔찍하게 죽습니다. 네. 그리고요? 그래서 결국 이 타임루프를 겪게 되는데, 똑같은 일상이 계속해서 벌어지니까, 근데 백과장이 죽지 못하게끔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나부터도 백과장이 안 죽었으면 좋겠어라고 생각해야 되고 내 동료가 백과장 죽어야 돼라고 생각하지 못하게 만들어야 돼요. 그렇죠. 즉 백과장을 개과천선 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근데 왜 이런 임무가 만들어졌냐면 주인공이 타임러프를 계속할수록 사랑하게 되는 남자가 생겼어요. 네. 근데 이 사람과 진도가 나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백과장이 죽으면 자꾸 원점인 거예요. 그러니까 백과장이 계속 애 눈에 가시인 거죠. 네. 나중에 막 진도를 못 나갔는데 백과장이 돌아가... 죽어. 정말 나 어떻게 생각하냐면 나중에는 그 여자 점점 대담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진도를 빼야 돼 진도를. 근데 죽지 말란 말이야. 나 초반에 너무 웃겼어요. 그래가지고 네. 남자와 놀래갖고 왜 이러지 이러는데 아무튼 네. 네, 그런데 저는 처음에는 백과장이 너무 슈렉이로 나오잖아요. 너무 슈렉이로 나오죠. 네. 그런데 늘 로코물에서는, 로맨스물에서는 이런 이상한 남자를 개과천선시키는 네. 여성인과 항상 그러니까. 잘 되잖아요, 썸 타다가. 그래서. 법칙이죠, 법칙. 네. 설마 이런 슈렉이랑 잘 된다고? 저는 예상은 했지만. 네, 싫지만 그게 로맨스의 클리셰지? 라는 네. 생각을 했는데. 아, 이것도 스포일링이 되니까. 스포일러 너무 점점 네. 점점. 하지만 이 얘기는요, 네. 장담합니다. 정말 너무너무 웃긴데요. 웃겨 죽겠는데 생각할 거리가 좀 있어요. 네. 저는 대단한 작품 같아요. 진짜. 저도 그래서 정말 보면서, 아, 이 사람 정말, 이분 정말. 아니, 이게 안 좋네. 네. 한 작품을 길게 얘기하면. 스포일링이 돼요. 좀. 스포일링이 되더라도 양해를 구하고 네. 저희가 좀 간지나게 설명할 수가 그러게. 있는데 그러게 짧게 설명하니까 뭐가 안 좋냐면 스포일러는 피할 수 있는데 네. 무슨 진짜 깍깍대다가 끝났네요. 네. 아 이 작품 너무 좋아요. 아 끝장이야. 이러고 그냥 다음 작품은요. 이래버리면은 네. 깊이가 너무 없는데요. 그런데 이렇게 생각해보시면 되지 않을까요? 그 골드키세님의 죽어도 좋아 같은 경우는 제가 네. 조금의 스포일링을 했는데 백과장님이 개과천선을 해야지만 굉장히 진짜 정말 나쁜 말도 많이 하시고 사람을 바라보는 태도가 너무나 안 좋으신 분인데 이분이 개과천선을 해야지만 나의 사랑을 이룰 수가 있어요.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네. 아주 나쁜 사람이 개과천선을 하면 캐릭터 변화의 낙차가 아주 크기 아주 때문에 네. 우리 흔히 말하는 매력이 생기게 됩니다. 그렇죠. 갯모에. 자, 그렇다면 그 작가는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기에 그러니까요. 그렇게 여러분이 정말 가장 싫어하는 사람을 상상해보세요. 네. 그리고 그 사람과 사랑에 빠지는 걸 상상해보시면 불가능해 보이죠. 네. 그 불가능한 미션을 어떻게 작가들은 해내는가? 그렇죠. 이걸 따라가는 재미가 있습니다. 네, 그렇죠. 캐릭터를 변화시킨다는 어마어마한 작업을 이렇게 잘하는 작가가 있을까? 그리고 그거를 시의성과 그리고 진짜 마땅히 사람이라면 저러한 태도는 이런 식으로 스스로가 느껴서 변화를 해야 되는데 그쵸. 그걸 어떻게 당위성을 갖게 하는지 그 면에서 어우 실력이 대단해요. 그런데 한 화도 버릴 게 없을 정도로 속도감도 엄청나고요. 그쵸. 매우 재밌습니다. 너무 웃겨요. 그리고 로맨스물에 많은 클리셰를 깼어요. 그렇죠. 네. 뻔하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놀랍습니다. 연애물 좋아하시는 분들 뻔하지 않고요. 이거 네. 딱 이렇게 상상하니까 재밌네요. 회사에서 가장 싫어하는 상사 반드시 있죠. 네. 아, 너무너무 싫어가지고 미치겠는 상사. 네. 그 상사하고 진지하게 사랑에 빠지는 상상을 해보시고 네.
그 상상을 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네. 개연성 있는 스토리라고 네. 설명해드리면 너무 뻔하진 않은 설명이겠죠? 네. 자, 저의 작품은요? 네. 무엇인가요? 억수 씨의 호호입니다. 아, 호! 아, 호를 너무, 너무 많이 얘기해가지고 제가 호. 호라는 작품. 진짜 좋아요. 거북이 국수에서 현재 3권 완결 되어 있죠. 맞네요. 3권. 완결되어 있네요. 호. 개인적으로 친한 작가이기 때문이 절대 아닙니다. 이 작가랑 저는 모르는 사이였어도 저는 이 호를 맞아요. 어디 가나 얘기했을 거예요. 네. 짧게 얘기하면 오늘의 우리만화상을 오늘의 우리만화상을 타신 작품 타신 작가님의 작품이죠. 네. 나 지금 보면서 하고 있어. 안 되겠네. 이건 뭐냐면 우연히 네. 청각장애 소녀 호의 그 선생님이 된 대학생 남자 네. 가 네. 시간이 흐르면서 어떻게 그 여자 아이와 사랑을 키워나가는지에 대한 얘기예요. 당연히 초등학생 여자애와 대학생 남자니까 러브 스토리로 시작하지는 않지만 네. 재미있기도 이 이야기의 시작은요 호에게 프로포즈를 하고 그 부모님을 만나러 가는 남자의 이야기로 시작해요. 즉 결과물을 다 까고 간다는 거죠. 굉장히 재미있는 것은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독자와의 줄다리기가 작가에게 되게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네. 이 얘기는 결국 둘은 결혼하게 됐다로 끝나게 될 거야. 이걸 까고 나간다는 거예요. 그렇죠. 맞아요. 거꾸로 말하면 그걸 까도 넌 이 작품을 볼 수밖에 없다는 명확한 자신감을 가진 작품이에요. 그쵸. 실제로 모든 에피소드 모든 컷에서 사랑스러움이란 바로 이런 것. 정말 사랑스러움이 폭발합니다. 그래서 계속 웃으면서 보게 되고요. 그 사이사이에 억수 씨가 제일 잘하는 거죠. 현재 세상에 대한 작가의 시선을 절대로 빼놓는 법이 없습니다. 네. 현재의 젊은 사람, 현재의 어린아이, 현재의 장애인, 그리고 현재 보통 사람들의 연애, 그들의 결혼 준비, 이 모든 것들? 제가 좋아하는 말 중에서 작가가 세상에 관심이 없으면 그 세상도 작가에게 관심이 없게 된다. 이런 말을 좋아하는데 네. 그런 의미에서 호가 모든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은 이유는 명확해요. 작가가 이 세상의 자세한 부분에 관심을 갖고 있고요. 반드시 작품 속에 그걸 녹여냅니다. 네. 뭐 서른 같은 이전 작품도 그랬지만 개인적으로 저는 호라는 만화에 그 청각장애를 가진 어린 소녀가 성장하는 과정 그리고 젊음의 쓴맛을 보고 좌절했던 어떤 남자가 이 여자와의 사랑에 성공하는 과정 네. 어떻게 보여주시는지 너무 재밌어요. 이거 어떡할 거야. 저도 너무 재밌게 봤어요. 보면서 아 무진이 진짜 예 보면서 그 호라는 존재가 정말 사랑스러웠어요. 호는 러블리함의 끝이에요. 네 끝. 아 나 또 보고 앉아있다. 자 그만 오늘 녹음 끝내고 봐야지. 자 저 제가 가져온 첫 번째 현실 사랑의 끝판왕이죠 호는. 네 네 그냥 아 뭐 설명하기도 귀찮아졌어 갑자기. 호는 안 보시면 네 손 여러분 손해입니다. 맞아요. 진짜 그건 맞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제 차례인가요? 네. 네, 저는 이번에 애니메이션 하나를 소개해드리고 싶어요. 갑자기. 애니메이션 되는 거예요? 네. 뭐야, 왜? 갑자기 생각났어요. 아, 그래요? 네. 아, 제가 로맨스물의 작품 중에서 굉장히 어머나. 좋아하는 작품인데. 어머나. 네, 지브리 스튜디오에서 만든 1995년작 귀를 기울이면. 귀를 기울이면. 미미오스 바스바. 콘도 요시우미. 콘도 요시우미 감독님. 웬일이야. 네. 그 일설에 의하면 미야자키 하야오 감독이 콘도 요시우미라면 내 후대를 이을 감독이므로 나는 이제 은퇴해도 좋겠다라고 다짐하고 일선에서 물러나려고 했는데 콘도 요시우미 감독님이 1998년에 갑자기 돌아가세요. 네. 그래서 급성대출혈. 네. 아, 내가 다시 일선에 네. 복귀해야 하나라고 미야자키 하야오가 감독님이 생각하셨다는 그런 네. 뒷이야기가 있죠. 일설이 아니고 사실이에요. 사실입니까? 명확하게 자기 네. 후계자로 찍어놨고요. 그렇죠. 누구하고 너무 훌륭해. 그래가지고 콘도 요시우미 감독 이후에 네. 귀를 기울이면 이후에 수많은 후보들을 계속 거쳐갔잖아요. 근데 예, 진짜 바다가 들린다도 바다가 들린다 너무 좋아요. 근데 미야자키 하야오에겐 아니었나 봐요. 네. 바다가 들린다도 너무 좋았어요. 근데 아, 귀를 기울이면 귀를 기울이면은 정말 제 인생에서 어떠한 것을 알려줬냐면요. 왜 그 많은 학생들이 그런 생각을 해요. 로맨스물 중에서 사실 우리나라의 어떤 그 여성 만화가들이 만들어 왔던 여성 만화가들
여성들이 많이 만들어왔던 로맨스물들은 여성들이 굉장히 주체적인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일본의 로맨스물은 사실 그렇진 않았어요. 네. 그런데 귀를 기울이면에서의 이 여주인공은요. 굉장히 어린 나이인데 너무 멋져요. 그렇죠? 주체적인 멋있다. 생각을 해요. 내가 무언가를 좋아하게 되었어. 네. 이게 사람이 아닌 사람이건 자기 꿈에 대한 것이건 네. 그 과정에 대해서 이렇게 그려낸 작품이 있었을까? 네. 그러니까요. 그게 로맨스물에서 이렇게 녹여냈다니. 이렇게 주체적인 여성이 일본 그쵸. 만화에서 일본 애니메이션에서 보여진 게 언제지? 과연? 뭐 이런 생각이 들 만큼. 그래서 저는 사실, 사실 저는 귀를 기울이면이 굉장히 크게 와닿아서 학생들이 제가 일본 만화를, 일본 로맨스 만화를 많이 보다 보니 여성들이 수동적으로 이끌려가는 게 너무 아무렇지도 않게 받아들였어요. 이런 말들을 요즘에 되게 많이 하는데. 그때 갑자기 제가, 일본 만화가 여성들이 주체적이지 않았다니 그게 무슨 말이지? 라는 생각이 갑자기 충돌하게 된 거예요. 지브리만 예외죠? 네. 그러니까 생각해보니까 맞습니다. 아 지브리만 예외였지라는 네. 생각이 드는 거예요. 소녀가 무언가를 하죠. 네. 그래서 그때 갑자기 귀를 기울이면이라는 작품이 나에게 얼마나 큰 그 부분을 차지하고 있게 만들어준 그 애니메이션이었는지가 다시 떠오르더라고요. 귀를 기울이면 정말 전 내일까지 얘기할 수 있네요. 네. 야나야츠라는 일본어를 처음 알려준 시린 녀석. 야나야츠. 뭔지 아세요? 야나야츠 모르세요. 막 새해지 욕하면서 네. 걸어내려가는. 그러다가 결국은 둘이 좋아하게 되잖아요. 네, 그렇죠. 네. 근데 저는 그 마지막 부분에서 되게 감동적이었던 부분이 그거였어요. 같이 감동하셨을 수도 있는데. 여자 내려서. 아니, 장면이 아니라 이 여자 주인공의 생각이었어요. 그러니까 남자 주인공은 이 여자 주인공보다 조금 더 많이 가진 네. 집안이었고 자기의 꿈을 이루기 위해 뒷받침해 주실 수 있는 집안이었잖아요. 그래서 바이올린을 만드는 일을 나는 유학을 가서 할 거야. 크레모나. 네, 그런 이야기를 크레모나라는 도시에 가서 네. 장인의 제자로 가겠다. 네, 그렇죠? 그런 거를 결정하고 뒷받침해 줄 만한 집안이었어요. 그래서 이 지금 썸을 타고 서로의 마음을 확인했는데 헤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 자세한 주거를 설명 안 하고 이렇게 가도 되나? 로맨스물이니까요. 예, 여중생 남중생이 썸을 탑니다. 네. 남중생은 알고 봤더니 바이올린 만드는 게 취미예요. 네. 얼마나 멋있습니까? 멋지죠. 그걸 보고 여자애가 뽕 반하죠. 네. 멋있다. 그리고 여자애는 책을 읽는 것으로는 끝내줘요. 아주 다독가요. 예. 너무너무 다독가고 네. 취미삼아 그냥 그 사은회라고 하죠. 학교에서 있는 행사 때 부를 컨트리 로드의 가사를 귀여웠어요. 일본어로 바꾸는 정도 네. 개사도 하고 이런 자잘한 글장난을 하는 네, 네. 즉 글과 친한 아이고 네. 근데 뭔가 꿈을 가지고 유학을 가는 남자를 보면서 자기는 꿈이 무엇일까 나는 좋아하는 게 있는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하게 되는데 마지막에 이 남자아이가 나 가는 동안 기다려줘라는 식의 이야기를 하죠. 서로 네. 이야기를 나누는데 그때 이 여자아이가 이런 얘기를 해요. 네가 가서 넌 굉장히 많이 발전해 있겠지? 너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넌 굉장히 많은 발전을 할 거야. 하지만 나도 여기서 열심히 할 거야. 네. 네가 발전해온 만큼 나도 멈춰있지 않을 거야. 네. 나도 너의 걸맞는 여자가 되기 위해서 나도 열심히 할 거야.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저 여자 되게 마음에 들어. 막 이런 거죠. 내가 너 기다리는 게 아니야. 나도 나를 발전시키고 있을 거야. 그때 우리 다시 만나자. 그쵸. 여중생입니다. 네, 근데 그 말이 저에게는 굉장했어요. 다가오는 이 감동이 어떻게 저런 생각을 하지? 그렇죠. 네. 조숙할 뿐 아니라 수동적이지 않고 능동적이고 생각해 보니까 네. 그 이야기 안에 이야기가 있잖아요. 네. 귀를 기울이면이란 제목은 이 주인공 여자 소녀가 쓴. 첫 번째 소설의 제목입니다. 네. 바론이라는 고양이를 보고 착안해서 고양이 기억난다. 라피스라줄리라는 광산의 네. 이야기. 네. 그걸 위해서 도서관에 앉아서 취재를 하거든요. 네. 그게 제가 만화가로서 사는데 되게 중요한 장면이에요. 도서관에 앉아서 관련된 여러 가지 책들을 쌓아놓고 스토리 자체는 당장 관련이 없어 보이지만 뒤적뒤적하면서 그 책들을 파헤치는 그게 저에게 만화가의 어떤 모습으로 딱 담긴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서 감옥 속에 갇혀서 바이올린을 만드는 사파를 발견하죠. 그 일련의 과정, 그 시퀀스가 네. 저에게는 화실에서 막 마감하는 모습보다 더 만화가로 딱 박혀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취재를 좋아하게 된 거죠. 그러셨구나. 저는 이 마지막 장면이 너무 강렬했어요.
그러니까 나에게도 나를 발전시키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공부를 할 수 있게 된 그쵸. 그런 식의 저에게 굉장히 많은 영향을 미쳤던 네. 그런 애니메이션이었던 것 같아요. 갑자기 저 추억의 작품을 꺼내시니까 참. 그 닥터 프로스트 단행본 몇 권이었나? 시즌2에 네. 귀를 기울이면 오마주가 숨어 있습니다. 명확한 컷으로 숨어 있어요. 아 그렇구나. 네. 찾아봐야겠네요. 주인공과 악역이 처음 만났을 때 서로가 서로를 찾아다니는 과정을 도서카드로 하거든요. 도서카드. 네, 도서카드로. 그렇게 생각하니까 또 러브레터도 생각난다. 그렇죠. 그렇죠. 갑작스럽게 네. 갑자기 꺼내신 귀를 기울이면 1995년작. 네. 여러분 지금 이거 보실 수 있으려나? 보실 수 있습니다. 2007년에 한번 재개봉하기도 했었고요. 푸게 있나 모르겠네요. 자, 아무튼 로맨스 얘기하고 있고요. 네, DVD로도 나와 있으니까요. 그렇죠. 저도 블루레이 갖고 있어요. 네. 자, 제가 가지고 온 다음 작품은요. 여자 만화 구두라는 박윤영 작가님의 작품입니다. 네. 네, 네이트 웹툰에서 연재가 됐었던 작품이고요. 저 모르는 작품 같아요. 여자 만화 구두요? 네. 오, 진짜요? 네. 여자 만화 구두는요 현재 네이버 웹툰의 강변살다를 연재하시는 아, 네. 박윤영 작가님. 네, 박윤영 작가님. 박윤영 작가님. 네. 강변살다는 지금도 연재 중인데. 네네네. 여자 만화 구두가 로맨스 만화의 한을 그었다고 저는 생각해요. 실제로 회사를 다니고 있는 20대 중반 후반의 여성이 자신을 잘 아시죠. 동경이 아닌 공감을 할 수 있는 모든 설정을 갖고 있는데. 상황은 굉장히 동경스러울 수 있는 현실 진짜 리얼 연애 같아요. 근데 전혀 추하지 않아요. 그래서 여자 만화 구두를 보고 있으면 예를 들면 막 페미니즘이나 네. 젠더 감수성을 막 부르짖는 느낌이 전혀 없거든요. 근데 굉장히 여성을 주인공으로 삼은 이유가 다 드러나요. 실제로 이런 말을 이런 표현을 제가 예전에 했었죠. 여자 만화 구두를 다 보고 덮으면 나도 모르게 이런 말을 하게 돼요. 아 연애하고 싶다. 네, 정말로. 이 만화를 처음 저한테 빌려가서 봤던 박지수 작가의 두피가 빨개져 있더라고요. 굉장히 그, 뭐라고 할까요? 훈훈한? 연애 감정에. 그래서 두피가 빨개졌다고요? 아, 왜냐면 그분은 스킨헤드이기 때문에. 그분은 이제, 예, 머리를 민머리를 네.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귀와 함께 두피가, 그, 머리가 발그레해지더라고요. 네. 하여튼. 회사에 다니고 있는 일반적인 사원입니다. 회사 생활도 그렇고 여러 가지도 그렇고 평범한 여자라는 되게 능력 있거나 엄청 예쁘다거나 이런 거 없어요. 네. 말 그대로 정말로 그냥 회사원 여자 A예요. 네. 근데 이 여자가 어떻게 특정한 동료 회사원 남자와 사랑에 빠져서 연애를 하게 되는가에 대한 과정을 가감없이 보여주는 것 같은데 사실 또 굉장히 굉장히 동경스러운 부분이 있거든요. 로맨틱하기도 하고 어떻게 설명을 해야 할지 모르겠는데 당시 실제 현실 연애에 대한 환상을 좀 심어주지 않을 수 있는 실제 사랑 이야기를 제일 잘 그린 작품으로 평가를 받는 게 여자 만화 구두입니다. 제 작업실에 있어야 되는데 왜 없는지 모르겠어요. 분명히 제가 박스 세트로 샀거든요. 네. 못 찾고 있어. 네, 다음 작품 뭐죠? 저 너무 많아요. 사실. 로맨스요? 네, 로맨스 진짜 많은데 아 뭘 할지 참 고민이 하나만 되는데 하나만 더 해보세요. 저는 아까 얘기했듯이 귀를 기울이면 같은 만화를 되게 좋아하는 것 같아요. 기억나시죠? 그 남자 그 여자의 사정. 가레카노. 네, 진짜 옛날 만화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이 만화도 주체적인 약간 여기에 나오는 주인공 귀를 기울이면의 주인공 네. 같이 되게 당돌하고 네. 당당하고 그런 여성과 그렇죠. 되게, 아리마보다는 네, 여자 주인공이 되게 발랐잖아요. 그렇죠. 굉장히 똑바르고 똑똑하고. 근데 그 아리마 같은 경우는 되게 약간 유한 성격. 그렇죠. 네. 청춘물이었죠. 그쵸. 근데 이 그 남자 그 여자의 사정은 주인공 둘뿐만이 아니라 이 주인공 주변에 있는 친구들이 같이 네. 성장하는 이야기 속에서 누군가와 좋아하고 누군가와 대등하게 연애하는 것을 너무나 잘 보여줬어요. 그러니까 저는 대등한 연애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배웠던 것 같아요. 저는 사실은 그 남자 그 여자의 사정을 네. 가이낙스 버전의 애니메이션으로만 봤어요. 워낙 잘 만들어서. 그쵸. 그러다 보니까 원작 만화는 앞부분만 좀 봤거든요. 아리마가 흑화하기 전까지. 네. 만화랑 똑같아요. 애니메이션은. 내용 다르잖아요. 나중에. 나중엔 다르죠. 나중에는 완전히 잘라먹었죠. 아리마가 흑화하지 네. 않나요? 나쁜 놈. 네.
그 만화에서는 흑화예요. 근데 흑화가 자기 혼자 다스리는 거예요. 아. 자기 혼자 나는 이런 면이 있는데 여지껏 이 진짜 나의 모습을 가리고 있었어. 근데 네네네. 내가 사랑하는 내 여자친구가 유키노가 나의 이런 모습을 보면 과연, 어떻게 될까? 그죠. 나를 버리지 않을까라는 두려움에 떨기도 하고 자기 자신과 마주하기까지의 그 과정이 되게 길죠. 근데 여기서 또 치카사라고 하는 네네. 아리마를 좋아했던 조그만 여자아이 있잖아요. 일단은 간단히 설명을 드려야 청취자들이. 아, 네, 그와 그녀의 사정은 뭐 전교 1등, 네. 학교 반장, 모든 것에 있어서 최고의 모습을 보여주는 여자 주인공 유키노. 유키노와 아리마. 유키노와 네. 그리고 마찬가지로 수제 집안도 좋고 잘생겼고 모두니가 사랑하는 아리마란 남자애가 있는데요. 사실은 유키노는 집안에서는 머리를 묶고 큰 안경을 쓰고 그 배바지를 건어물려 같은 딱 건어물려 네. 같은 그런 모습을 하고 공부를 하는 애입니다. 이 겉과 속이 다르다는 설정이에요. 네. 그걸 보여주고 싶지 않고 그러다가 문득 아리마에게 가장 보여주고 싶지 않은 자기의 그 집안 모습 집안에서 하고 있는 맞아. 모습을 들키게 되면서 둘 사이의 모종의 거래가 시작되다가 네. 결국은 사랑하게 되죠. 정말 훈훈하고 선남선녀라고밖에는 네. 표현할 수 없는 두 캐릭터가 사랑을 하는데 간단한 사랑 얘기라고 하기에는 굉장히 심리적인 것들이 들어있어요. 네. 남자 여자 둘 다 자기 안에 있는 어둠이 있고 겉으로 보여주는 모습이 있고, 네, 모습이 있고. 이 두 개가 다르다 네. 이런 설정으로 갔던 네. 한 시대를 또 풍미했던 그렇죠 엄청 유명했죠 그리고 그 주변에 아까 잠시 얘기했지만 주변에 유키노와 네. 아리마의 친구들도 나오는데 네. 이 친구들도 서로 좋아하게 되는 남녀가 생기게 되는데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그쵸. 되게 대등한 관계로서 어떻게 우리가 연애를 할 수가 있을까를 싸우지 않고 근데 잘 풀어가는 모습을 통해서 많은 걸 배웠던 것 같아요. 아, 이들은 서로 다름이라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접근을 하는구나. 기본적으로 홍란진 선생님은 그 사랑이 가장 중요한 로맨스 물보다는 네. 사랑 이외에 어떤 중요한 키워드가 있는 작품을 좋아하시네요. 네. 저는 귀를 기울이면이라는 애니메이션을 로맨스 물로 떠올려 본 적이 단 한 번도 없네요. 아, 정말요? 네. 제 안에서는 성장물이었고 언제나. 아, 그렇죠. 로맨스보다는 그냥 꿈을 찾아가는 여자아이. 그렇게만 기억이 돼 있었나 네. 봐요. 근데 명확히 로맨스물이죠. 저는 로맨스 플러스 성장물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로맨스로서 성장하게 되는 두 남자 여자의 이야기. 저도 그거 되게 좋네요. 네. 그래요. 성장에 빠져있는 사랑은 왠지 공허하죠. 그렇죠. 그래서 그 남자 그 여자의 사정. 그 남자 그 여자로 우리나라에서는 번역이 됐었는데 요 그 남자 그 여자는 딱 그런 것들이 다 담겨 있었어요. 성장. 맞습니다. 그리고 썸. 결국에는 사랑하게 되고. 그렇죠. 음악도. 네. 네. 음악도 있었고. 제가 가져온 것도 그러네요. 호. 호도 그렇죠. 성장의 이야기죠. 그 주인공이 성장하게 되잖아요. 원희의 성장을 네. 보여주고 있고 여자 만화 구두도 성장을 보여주고 있어요. 네. 자. 로맨스 대결했고요. 대결이야? 이게 무슨. 그 다음으로 저희가 소개해드릴 키워드는 연유는 길다. 네. 자잘한 만화는 감질맛이 난다. 네. 어디 좀 진득하니 앉아서 길게 볼 만한 작품 없나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준비했습니다. 긴 만화. 긴 만화 특집. 라운드 3. 긴 만화. 아이고 힘들다. 하실 거예요? 긴 만화요? 네.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네. 일본에는 많아요. 일본에는 뭐 블리치, 나루토, 드래곤볼. 그러니까요. 많은데. 말도 없어. 말할 수도 없을 만큼 많잖아요. 근데 한국에서는 저는 연휴가 생기면 언제나 이걸 보죠. 덴마 봅니다. 덴마요. 시네탑 덴마. 덴마 보면 네 끝나요. 덴마 그러니까 덴마도 길고 네. 시네탑도 길고 네. 하이브도 길거든요. 하이브 그리고 또 다 길어요. 그 뱀파이어 나오는 노블레스도 길어요. 네, 노블레스도 다 긴데 네. 이상하게 다른 만화는 아 너무 길어 이런 생각 안 들거든요. 근데 네. 덴마는요 몰아놓고 보잖아요. 너무 긴 느낌. 너무 볼 게 많아서 너무 좋아요. 연휴 내내 볼 수 있어요. 느낌이 안 들고 그거 있잖아요. 점점 내가 볼 게 줄어들면서 아까워서 막 눈물이 그렇죠. 날 지경. 저는 덴마를 그래서 항상 분기별로 봅니다. 1년에 한 4번 정도 보거든요. 저도 그런 것 같아요. 몰아서 보지 않으면 그 감질맛을. 그러니까요. 네. 제가 지금 어디까지 봤냐면 아 말하면 안 돼요. 안 되겠구나. 안 돼요. 저 꽤 많이 모아놨어요. 저 지금 덴마 적금이 부럽다. 꽤 많이 썼는데 나 매주 쓰는데. 저 지금 그 새로운 마왕이 탄생하는 데까지만 봤는데요. 상당히 옛날이죠.
공자랑 같이 팀 먹는 거. 그렇네요. 네, 저 지금 굉장히 많이 정립이 많이 돼 있기 때문에 저 이제 이번 연휴에 뱀만 시작하면 아유 뭐 부럽다. 시간을 훌쩍 건드리겠죠. 네. 다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뱀만 안 벗는 삽니다. 아 진짜 좋겠다. 그런 거 많죠. 뱀마. 근데 뱀마에 대해서 제가 굳이 설명을 해야 할까 싶으면서도 또 설명을 그래도 해야죠. 네. 하...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 여러분 팟캐스트를 하면 당연히 여러분들이 청취하시는 여러분들이 알 거다라고 네. 생각하면 안 되거든요. 하지만 가끔가다가 이렇게 뱀마 같은 작품에 대해 소개를 해야 할 때가 되면 막막합니다. 한국에 대해 소개해봐. 이런 느낌이에요. 늘 같이 있지만 딱 소개하려면 어려운. 덴마는 언제나 상상의 벽을 허물어버리는 상상력을 자랑하는 네. 양영순 작가의 초거대한 스케일의 우주 스페이스 오페라 판타지입니다. 그렇죠. 예, 실버 퀵이라는 우주 택배. 네. 우주를 배경으로 택배를 전달해주는 택배 회사에 덴마라는 이름의 어린 소년 택배원이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네, 이렇게 소개하니까 되게 어색하다. 이거 언제적 얘기야? 너무 옛날이어가지고 야 이렇게 시작한 얘기였어 이게? 그 덴마가 안모인 지가 언제예요? 그러니까 덴마가 네. 이런 얘기였구나. 근데 이 소개가 좀 무색한 게요 여러분 이렇게 시작하면 그냥 뭐 독특한 설정에 소소한 SF인가 보네. 택배 회사 이야기인가 보네. 그러나 네. 이 이야기를 정말 간단하게 설명을 하면요. 하나의 가상 세계를 이 정도로 디테일하게 창조해낸 작가가 있을까 싶은 느낌이 듭니다. 수많은 캐릭터와 수많은 갈등과 수많은 음모와 수많은 설정 속에서 여러분이 절대로 상상할 수 없는 지점으로 스케일이 무지하게 커지는데요. 네.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냐 이걸. 하면 할수록 엄막하다. 근데 저는 덴마를 보면서 결국 재미가 무엇일까라는 것을 생각해봐서 그게 됐어요. 그러니까 덴마를 보면서 너무 재밌는데 이게 재밌는 게 교수님께서 얘기하시는 그 특수함 때문에 재밌는 게 아니라 그렇죠. 보편성 때문에 재밌더라고요. 그게 정말 중요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결국 굉장히 복잡한 세계에 살고 있고 네네. 복잡다단한 어떤 그런 관계 속에서 막 싸우고 그리고 굉장히 그 기계 인간들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그런 장치들이 있는데 결국에는 삶이구나. 네. 결국에는 사랑이구나. 결국에는 이 슬픔, 이 삶에서 오는 이 회한 슬픔. 이게 인생이다. 네. 당연히, 그걸 보여줘요. 당연히 그런 베스트 에피소드로는 지로 얘기를 꼽으시겠군요. 아니요. 지로 얘기도 있지만 네. 저는 그 아이들 누구죠? 그 부모님 없이 일하던 네. 아이들이 동생들을 차례대로 잃었던 기억 안 나세요? 너무 옛날이에요, 그거? 아닌데? 네, 옛날이에요. 그래서 그 아무튼 뭐, 네. 실버킥을 이렇게 조종하고 있는 택배원들을 조종하는 그 귀엽게 생긴 개인 뭐지? 아, 예, 예, 예. 아, 네, 기억납니다. 네. 그 슬플 때 웃는 네, 아이들. 슬플 네. 때 웃는 아이들을 조종하는 애들. 네, 네, 네. 네, 그 아이들의 얽힌 사연들 이것도 너무 좋아요. 네, 정말 멋진 에피소드가 너무 너무 많습니다. 네. 아주 덴마에 너무 많은 에피소드들이 명 에피소드가 있어서 뭐 하나하나 기억나는 걸 얘기하는 거는 영업에는 그렇게 뭐 좋은 방법은 아닌 것 같아요. 도움은 안 되는 것 같네요. 그냥 참고로 네. 저는 그 쓰레기 소각장에서 사랑하는 여인을 끌어안는 그 식스틴 뭐, 아! 그래 덴마 너무 좋아. 이게 아이러니입니다. 덴마를 본 청취자는요 지금 이 부분에서 비명을 지르고요. 네. 안 본 사람들은 뭐라는 뭐야? 거야. 식스틴 하면 다 알아요. 그쵸? 덴마 보신 분들 다 알죠. 미치겠다. 지금 참고로 제가 외주로 했던 작품의 네. 주인공 중 한 명 이름이 발락이거든요. 아 발락! 그게 이제 그 광견 발락. 덴마에 네. 나오는 주인공 너무 좋아서. 자 여러분 김만화 특집은 그냥 한 작품으로 끝낼게요. 네. 시간은 너무 많고 볼 게 없다. 덴마 시작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무적. 일주일 정도 끝날 거 없어질 거예요. 네. 자 마지막 네. 아, 참 되게 많은데. 하나만 하시죠. 그래요. 여러분 공포 만화 대결 하려고 그랬는데요. 없습니다. 어떤 교집합이라는 팟캐스트가 있는데 거기 남양 특집 들어보시면 재밌고요. 자, 마지막으로 네. 만화의 경계를 넘어서 여러분 만화만 저희가 뭐 웹툰 스쿨이라고 만화만 소개할 일이 있습니까? 만화 말고 어떤 걸 소개해 주실 수 있는지 하나씩 가져왔거든요. 네. 홍란진 선생님께서 가져오신
만화 아닌 추천 목록 하나 들어보고 네. 제 거 하나 하고 끝내겠습니다. 네. 파이널 라운드 만화 아닌 추천 목록 뭐가 있나요? 저는 제가 30대 나이가 들어서면서 네네. 저를 지탱해주는 하나의 책이 필요했어요. 나를 설명해줄 수 있는 거. 30대가 넘어갔다는 거랑 네. 자기 설명서가 필요하다는 거랑 그죠. 긴밀하게 연계가 되어 있죠. 네. 20대 때 나를 설명해줄 수 있는 어떤 힐링 도서가 있다면 30대 때는 또 그 나이에 맞는 그 나를 설명할 때는... 수 있는 네네. 도서들? 이런 게 다 따로 있을 것 같아요. 20대 때는 뭐 매드맥스 같은 건가요? 네. 네. 뭐였나요? 네. 근데 저는 그 원래 그런 소설, 그런 책들을 별로 그렇게 즐겨 읽지는 않아요. 뭐 에세이물, 뭐 아프니까 청춘이다 이런 것들 있잖아요. 네네네. 그런 책들이 저에게는 크게 도움은 되지 않았어서 잘 읽지 않는 편이었는데 제가 참 나쁜 버릇이죠. 뭔가 도움이 필요하면 도움이 될 만한 것들을 찾아야 되는데 나한테 맞지 않아 라고 하면 아예 읽지 않는 이런 나쁜 습관이 있어서 네네. 되게 많이 꼼꼼하게 되게 까탈스럽게 고르곤 했었는데 그중에서 유시민 선생님의 책들이 저에게 되게 아 이거구나 라고 하는 눈을 뜨게 하는 책들이 있었어요. 근데 일단 자기 자신을 정리해 줄 수 있는 책을 필요로 한다는 것도 약간 좀 멋진 것 같은데. 아 그래요? 멋있죠. 왜냐면 보통 사람들은 적당히 정리하고 넘어가잖아요. 아 네. 근데 유시민 작가님의 네. 책이라고 하면 전 하나밖에 안 떠오른다. 어떤 책인가요? 으뜩의 살 끝입니다. 본인이 직접 말씀하신 그 광고 문구 때문에 네. 자꾸 그 귀 속에 맴도는. 저 어떻게 살 것인가 사실 처음 유시민 선생님의 책 중에 가장 처음 접했는데요. 아, 네네. 네. 가져오셨군요. 네. 아, 이 책을 읽고 아, 나를 설명해 줄 수 있는 책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요? 네. 어떤 면에서요? 여기에 챕터들을 보면 사랑은 왜 자살하지 않을까? 위로가 힘이 될까? 놀고 일하고 사랑하고 연대해라. 나도 죽고 싶었던 때가 있었다. 아 일종의 그 존엄한 죽음. 가볍지만은 않은 에세이 형식의 묶음이군요. 네네. 네, 네. 근데 이분이 이 책에서 이런 식의 얘기를 해요. 본인의 어떤 20대 때 본인에게 굉장한 큰 어떤 울림을 주었던 책은 공산당 선언이라는 책이었는데 그래서 예, 유물론이 모든 것을 설명해 줄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공산당 선언이 마르크스 맞나? 예, 엥겔스와 마르크스. 예. 그런데 어느 순간 살다 보니까 저걸로 모든 걸 다 설명할 순 없다. 그렇죠. 이 모든 세상의 일들을 그걸로만 설명할 순 없다. 그렇다면 나는 어느 것에 그 세상을 해석할 수 있는 이론을 어떻게 가지고 와야 되지라는 생각을 하셨대요. 세상을 보는 일종의 관점이 필요하셨군요. 네, 유물론 말고. 네네네. 네, 근데 점점 그 이외의 다른 도구가 필요했는데. 그거 되게 용기 있는 거거든요. 아 그래요? 생각해 보세요. 특히 뭐 과거에 운동권 하시는 분들도 그렇고요. 네. 덕후들도 그렇습니다. 꽤 많은 걸 설명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네. 내가 안경처럼 쓴 어떤 도구가 있어요. 네. 그걸로 보면 대부분이 설명이 돼요. 아, 그렇죠. 근데 이걸 벗고 다른 안경을 이거랑 다르게 보게 만드는 걸 쓰려고 하면 너무 괴로워요. 지금까지 맞다고 생각한 것을 다르게 봐야 되고요. 그렇죠. 다를 수도 있다는 가능성도 열어야 네, 되고요. 네, 맞아요. 되게 무서운 일입니다. 네, 그렇죠. 그럼 평생을 이렇게 살아온 아빠가 갑자기 다르게 살아야 했을 때 느끼는 어떤 그런 무서움 같은 네. 거죠. 대단한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네. 이분이 더 대단하신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는. 네. 그래서 다르게 봐야 되겠는데 아무것도 본인이 다르게 보게 하는데 적당한 안경이 될 수 없었던 모양이에요. 네네. 그런 글들이 막 쓰여져 있는데 그중에서 본인이 얘기하시기를 뇌과학의 어떤 그런 이론을 봤는데 거기서 굉장히 큰 해안을 얻으셨대요. 그러면서 그 이야기를 쭉 해주세요. 뇌과학에서 생각하고 있는 사람이 어떤 식의 욕망을 최우선으로 하고 최하위의 욕망이 채워져야만 그 위상이 메슬로우의 그 욕망 메슬로우. 단계처럼 네네네. 어떻게 올라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면서 보수적인 어떤 나에게 편한 생각을 보수적으로 설명을 하시고 나를 불편하게 만드는 생각들을 진보적인 생각으로 이렇게 써놓으셨어요. 아, 그 부분을 말씀하시는 거군요. 네. 왜 가난한 사람들은 보수당에 표를 주고 네.
이런 것들. 그거.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가난한 사람들이 진보당을 지지할 것 같은데. 예, 세상을 바꾸고 네. 싶은 마음이 있을 테니까 네. 진보적이어야 되고 네. 가진 게 많은 사람들이 부자들이 보수당을 네. 지지해야 되는데 왜 강남 좌파 같이 그쵸. 잘 사는 지역에 진보가 나오고 그렇죠. 가난한 사람들 사이에 보수가 나올까? 네. 같은 문제에 대해서 네. 설명을 해주세요. 예, 아, 처음에는 네. 본인은 교육의 문제라고 생각을 했대요. 교육의 유무, 교육을 얼만큼 많이 받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겠지라고 생각했는데 점점 그것만으로도 해석이 불가능하다라고 느껴졌는데 네네. 이건 기본적으로 인간의 속성이구나라는 것을 깨달으셨대요. 그쵸. 예, 그래서 우리가 사실 그 생각할 수 있어요. 저도 나이가 들면 들수록 편안한 게 좋거든요. 그쵸. 편해진다는 건 어떤 걸 뜻하냐면 제가 쉽게 예를 들어서 가족 관계에 있어서 네. 저희 아이들 두 명을 키울 때 제가 편하려면 윽박 지르면 돼요. 아, 그렇죠. 한 방에 네. 정리되죠. 네, 제가 권위를 세우면 돼요. 팔뚝 걷어붙이면 끝나잖아요. 제가 조용히 해. 가만히 있어. 네. 너는 아들이잖아. 너는 네. 내 아이야. 네네네. 꿇어.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 돼요. 눈높이야, 너와 나의. 네. 네. 그렇게 하면은 쉬워져요. 하지만 그게 좋을까? 그게 정당한 것일까? 이 아이들의 생각을 네네. 어리다는 이유로 내가 그렇게 포괄적으로 뭉개도 되는 걸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근데 이런 생각을 할수록 나는 불편해져요. 그렇죠. 그러니까 나의 편안한 삶과는 빠이빠이를 해야 되는 거예요.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점점 편해질 수 있게 남들을 자꾸만 아래로 누르게 돼요. 네. 이러한 생각들이 다 저에게 설명이 되었어요. 그래서 저에게도 20대 때, 20대 후반에 세웠던 가설이 그거였어요. 보수성은 게으름의 문제다. 네, 맞아요. 그런 생각이랑 네, 약간 네.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네. 있어요. 근데 생존의 문제까지 가면 게으른 것이 나쁜 것만은 또 아니다. 그러니까요. 이런 식으로 접근했던 기억이 있죠. 저도. 네. 그래서 저는 이 책을 보면서 모든 것이 아, 유시민 이 작가님의 어떤 안경을 쓰니 네네. 세상이 이렇게 설명이 되는 것을 굉장히 많이 깨닫고 제가 그래서 요즘에도 힘들 때마다 한 꼭지씩 읽어요. 네. 오. 너무 좋아요. 근데 실제로 뭐라 그럴까요? 작가에게 되게 도움되는 책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어떻게 살 것인가가. 왜냐면 네. 지금 말씀하신 그 워딩이 너무 좋아요. 저도. 왜냐면 네. 저는 이제 그 뭐 이야기를 쓰고 웹툰을 그린다고 하면 특정한 문제나 사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야 되지 내가? 저거에 대해서 논쟁이 붙으면 나 어떤 입장을 취해야 될까? 이런 것들에 대해 고민하는 게 네. 일상적인 일과가 돼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죠. 이게 귀찮죠, 솔직히. 귀찮죠. 생각하고 싶지 않죠. 솔직히 힘든데 그래야 할 것 같다는 느낌을 갖고 산단 말이죠. 네. 그런 면에서 네. 좀 덜 힘들게, 덜 막연하게 해주는 게 네. 상당히 오랫동안 고민했던 사람의 안경을 빌려 쓰는 거예요. 네, 그렇게 맞습니다. 한시적으로 갖다 쓰고 네. 그걸 이용해서 내 안경으로 개조하면 네. 상당히 빨리 갈 수 있어요. 네. 덜 힘들게. 네. 그런 면에서 저는 작가 지망생, 스토리텔러 지망생들에게는 굉장히 더 좋은 책이다. 네. 아, 그리고 유시민 선생님의 책들 중에서 굉장히 많은 책이 좋은데요. 청춘의 독서는 어떤 그 작품에서 테마를 정리하실 때 네.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되실 것 같고요. 그리고 내 머리로 생각하는 역사 이야기라는 책이 있어요. 이 책은 거꾸로 보는 세계사의 개정판인 것 같아요. 네. 네. 이 책을 보면 뭐 파블로 네루다의 그 세계사 편력 같은 책보다 저는 네. 진짜 이 책이 더 뭔가 더 적확했고 저에게 뭐라고요? 되게 내 머리로 생각하는 역사 이야기. 내 머리로 되게 오래된 네. 역사란 예 역사란 무엇인가라는 책과 함께 읽으면 예시카에 진짜 너무 멋진 말들이 많아요. 제가 그래서 지금 컴퓨터 앞에도 모니터에도 이 책 중에 일부를 제가 막 써놓고 네. 계속 읽고도 읽고 그러거든요. 너무 좋아요. 유시민 작가로서의 유시민님을 되게 좋아하시는군요. 아, 네. 작가로서의 유시민님을 좋아합니다. 저도 사실은 이 중에서는 어떻게 살 것인가 밖에 안 읽어봤지만 네. 나머지 책들도 보고 싶어지네요. 네. 늘 깨어있으라고 이야기를 해주는 것 같아요. 그리고 자기 생각을 해라. 그런 면에서 미리 말씀을 드리자면 네. 여러분을 괴롭게 할 수 있는 책입니다. 네. 맞습니다. 안락하고 편하게 만들어주지는 않아요. 네. 쓰고 있는 안경을 벗게 해주기도 하고요. 자꾸 그럴싸한 다른 꺼리를 주거든요. 네. 상당히 귀찮을 수 있는 책이에요. 근데 희열은 있죠. 네, 너무 좋습니다. 연휴 때 만약에 여유가 있으시다면 네, 청춘의 독서, 내 머리로 생각하는 역사 이야기 어떻게 살 것인가 추천합니다. 네, 저의 마지막 네. 카드는 홍란진 선생님이 나도 오늘 왜 이렇게 코맹맹이죠?
피곤하신 거예요? 코 완전 건조하신 거 아니에요? 지난 주 파트 1 때부터 이어서 제가 느끼고 있어요. 아, 나의 코 소리. 나 언제부터 이렇게 코베베 소리를 얘기를 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아침에 강의할 때 항상 그래요. 아, 그래요? 네. 죄송합니다. 청취자 여러분, 곧 끝납니다. 네. 그 유시민 작가의 책들을 가져오셨는데 그 특징이라 한다면 네. 뭐라고 할까요? 자꾸 머리 혹은 생각 어느 부분을 각성시키려는 책들이죠. 그렇죠. 깨어있어라. 제가 가져온 마지막 책은요. 네. 한편으로는 비슷하지만 한편으로는 이완시켜주는 책입니다. 네. 여러 번 언급을 해서 네. 아시는 분들 많을 텐데 오늘은 직접 읽어드리려고요. 그 한 부분을 읽어드려야 네. 아, 저런 책이구나 감이 오실 것 와, 같아서. 좋네요. 김소연 시인의 마음사전. 네. 최근에 저희 팟빵 게시판에 동명의 닉네임을 가지신 분이 글도 날아주셨죠. 네. 너무 웃겼어요. 전 그분인 줄 알았어요. 처음에 갑자기 저희 단체 채팅창에서 이종훈 작가님 파워 대박. 마음사전 저자분이 댓글을 다셨어요. 이러고. 설마 김소연 시인님이 내가 얘기한 거 들으셨나? 어떻게 알고? 이러고 갔는데 알고 봤더니 마음사전이라는 닉을 쓰시는 분께서 네. 이랬는데 이분이 그분이실 수도 있죠. 자, 말 그대로 우리나라에는 이런 전통이 없는데요. 네. 사전의 종류가 사실 굉장히 많습니다. 아, 그렇죠. 우리나라에서는 이 어휘에 대한 사전이 주로 있고 개념어 사전은 좀 없어요. 네. 아, 맞아요. 근데 그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네. 제가 가지고 있는 사전의 종류가 좀 많이 많은데 그중에서 개념어 사전은 몇 개 안 돼요. 예를 들면 심리학 용어 사전이라거나 이런 것들. 근데 외국 미국어 같은 경우는 그 라임만 모아놓은 사전이라거나 반대어 사전. 유의어 사전. 유의어 사전. 네. 그게 많습니다. 네. 그런 면에서 사전의 빈곤 지역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김소연 시인께서 네. 마음 사전이라고 쓰셨어요. 말 그대로 인간의 마음에 대한 사전이라는 뜻인데요. 궁금합니다. 굉장히 재밌어요. 네. 예를 들면 유리와 거울. 이 두 가지는 어떤 면이 같고 뭐가 다를까에 대해서 시인의 눈으로 쓴다거나. 제가 오늘 읽어드릴 부분은요. 네. 이거 여러분 어휘가 약간 어려울 수, 그러니까 자연어만 쓰여져 있지는 않지만 네. 씹어서 읽다 보면 되게 와닿는 게 많더라고요. 슬프다. 이 슬프다라는 마음에 대한 네. 사전 항목을 읽어드릴게요. 네. 슬프다. 점점. 구슬프다, 애달다, 비애, 애잔하다, 서럽다, 섭섭하다, 서운하다 등등등. 슬픔은 모든 눈물의 속옷과도 같다. 무슨 연유로 울든 간에 그 가장 안쪽에는 속옷과도 같은 슬픔이 배어있다. 감격적인 순간에도 참회의 순간에도 환희의 순간에도 우리는 알지 못할 슬픔에 둘러싸여서 눈물을 흘린다. 그럴 때의 슬픔은 정황에 대한 격리 때문에 찾아온다. 사랑하는 사람과의 격리, 세상에 대한 소외, 자신의 생을 입체적으로 감지할 수 있게 하는 소격 효과가 일어날 때 우리는 겹겹이 껴입은 옷들을 벗고 속옷 차림으로 세상에 놓이게 된다. 하지만 반드시 격리 때문만으로는 슬픔을 느끼지 않는다. 격리의 정반대 상황인 합일이 함께 적용되어야만 한다. 정황에 대한 격리와 더불어서 격리된 정황에 합일될 때 슬픔은 온전히 가능해진다.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내야 하는 격리의 정황 앞에서 우리는 슬픔을 경험한다. 우리가 이별 때문에 슬픔을 겪는다고는 하지만 이별이라는 현상 때문만이 아니라 이별이라는 정황을 받아들이면서 그 정황과 합일되었을 때에 가없이 슬퍼지는 것이다. 이별 앞에서도 슬프지 않다면 그 정황에 대해서조차 격리되어 있다는 뜻이다. 그러므로 아직 슬프지 않다. 그래서 슬픔은 무방비 상태에서는 느낄 수가 없다. 주위를 둘러보게 되었을 때에 슬픔은 깨달음처럼 찾아온다. 이런 식이에요. 슬프다는 게 뭐냐 했을 때 이 소연은 김소연 시인은 네. 이 시인은 슬픔이라는 건 속옷 같은 거야. 슬픔을 느낀다는 건 발가벗겨진 감정 같은 거야. 그리고 어떤 일이 닥쳤을 때 그냥 무조건 오는 게 아니야. 네가 그 상황을
알아챘을 때 슬픔이라는 거야. 우리 헤어진 거야? 아니야, 무슨 소리야? 이럴 때 안 슬프다는 거죠. 분노가 어울리죠. 그런데 주변을 돌아 딱 이렇게 두리번거리고 내가 이런 상황이구나라는 걸 알아차렸을 때야 마치 깨달은 것처럼 찾아오는 감정이 슬프다는 건데 즉 이 시인은 이런 식으로 슬프다, 기쁘다, 유쾌, 통쾌, 상쾌, 기쁨 이런 단어들을 하나하나에 대해서 자기 나름대로의 뜻을 막 넣어요. 멋지네요. 그래서 읽고 있으면 솔직히 우리가 감정이라는 걸 제대로 알고 있을 리가 없거든요. 없습니다, 여러분. 한 번씩 느껴보셨을 거예요. 아, 나 왜 기쁜데 눈물이 날까? 그런 거. 웃프다는 말도 있잖아요. 그렇죠. 자기 마음 잘 설명할 수 있는 사람 별로 없거든요. 그러게요. 근데 거기에 굉장히 세세한 주석을 달아주는 책이라서 마감이 안 될 때 나는 지금 슬픈 것인가? 그러면서 읽어본다거나 마감이 끝나면 나는 지금 기쁜 것인가? 읽어본다거나 이런 식으로 저 자신의 설명서 별책부록 같은 느낌으로 좋네요. 네, 힐링이 될 것 같아요. 힐링 많이 돼요. 진짜 이종문 교수님이 만화 콘텐츠 스쿨의 전문 힐러시잖아요. 저요? 네, 학생들의 힐러. 저 완전 힐러죠. 오늘 학생 상담하는데 막 얘기하고 있는데 진짜로 막 그 학생이 듣던 대로 힐러시네요. 좋은 말만 해주시네요. 이런 얘기인가 본데 어쩌겠습니까? 제가 할 수 있는 게 그거밖에 없습니다. 그 능력이 얼마나 소중한 능력입니까? 한 장, 종이 한 장 차이로요. 하나마나로란트. 하나마나한 말을 한다. 자, 이렇게. 네. 여러분들에게는 1시간 반, 저희에게는 3시간의 녹음이. 네. 끝나가고 있습니다. 네. 추석 특집 파트 1, 2 어떠셨습니까? 만만치 않네요. 오, 진짜 힘드네요. 이걸 두 편을 한꺼번에 하기는 정말 힘든 것 같습니다. 야, 홍란진 선생님이랑 3시간 동안 얘기했더니. 이제 우리 한동안 보지 말아야 될 것 같아요. 옆방에 계신데 잠깐 피해 다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와 진짜. 하나야 길었습니다. 그래도 우리 다른 분들 다른 웹툰 스쿨의 다른 패널 분들의 명절을 위해서 저희가 한 주 더 여러분들 앞에 나왔고요. 지루하셨더라도 안 듣겠지 뭐 그럼 몰라 그럼. 자 이렇게. 방과 후 활동 파트 2까지 끝났습니다. 여러분 긴 연휴에 이제 막바지 아니다 막바지가 아니구나 3분의 2가 지났을 지점에 이게 올라오네요. 아직 연휴 며칠 남았죠. 그렇죠. 연휴 기간 동안에 만약에 명절 스트레스 받으신 분들 계시면 남은 기간 동안이라도 아주 농도 짙은 자기만을 위한 시간으로 꼭 쓰시길 바랍니다. 뭐 할 거예요 남은 기간? 남은 기간요? 저는 쇼파와 한몸이 되려고요. 토, 일, 월 그죠? 아 인테리어 중에 하나가 되겠다. 그럼요. 저는 아마도 오픈워터 자격증을 따고 있겠군요. 아우 좋겠다. 다음 근황에서 제가 어떤 걸 했는지 알려드리도록. 아 완전 부럽잖아. 물속에 들어가야지. 자 청강보라 산업대 너무 부러워하시는 거 아니에요? 자 청강보라 산업대학교가 주최하는 작가들의 팟캐스트 이종공의 웹툰스쿨의 방과활동 7번째 시간이었네요. 네 고생하셨습니다. 2017년 추석특집 파트2 모든 온갖 모든 것들에 관한 영업 활동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웹툰 작가이자 청강문화산업대학교 만화콘텐츠스쿨의 교수 유정범이었고요. 네, 저는 홍란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즐겨주셔서 감사합니다. 고생하셨네요. 고생하셨습니다.